네. 뭐 왕이 떠난 얘기예요. 이분이 좋으시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노후 기술센터 33년간 근무하고 지금 이제 올해 퇴직 4년차입니다. 2년은 오초공사 한 2년 짓다가 지난해부터 보성농협에서 사인머스켓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한금언론법 박기현 대표님을 만나갖고 지난해 9월에 은척 하월에 교육할 때부터 그때 뵙고 난 뒤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보고 아 그래도 이게 번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농사도 다 적용이 되지만은 거의 대표님께서 뭐 가수도 전분야하고 채소 특히 이제 마늘 양파 그 이제 거의 뭐 혼자서 전품목을 강의를 가장 전국에서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문청에도 지원을 해가지고 노조위원장하고 있는 그 친구 때 아유 한 분이 이렇게 교육을 전품목을 다 하고 있는데 지문청에서도 좀 이쪽에 분야에서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전품목을 교육을 전국 어느 강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농업이 그래도 소득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 목적이 되는 게 이 품질 향상하고 이 어떻게 이제 이 생산량을 이 고품질로 만들어서 잘 팔아먹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금언론법 잘 이게 이제 이 실천을 다 하시려 그러면은 엄청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하게 이제 하실 분은 잘 따라서 한번 재배를 올게 이제 시작은 늦었지만은 한번 해보실 분들은 꼭 적용을 해가지고 또 이 먼 길 또 은척 황리까지 교육을 하셨는데 하여간 우리 박기현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잘 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채진 우리 농협 담당 정년 퇴직하시고 기술센터에 근무하시고 정년 퇴직하시고 이제 또 농업에 이런 헌신적으로 일해 주시는 분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는 존경스럽습니다. 이 농업이라는 게 누구의 한 사람으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흘러온 이 세월에 어떤 변화가 조금 가는데 이런 큰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감사하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원이 절약되어야 되고 우리 농가에서, 농업 농가에서 과거보다도 더 물질이 풍부해져서 농사가 안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데 물질이 풍부해져서 토양은 오염이 되고 수질이 오염이 되고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 지금 저 상담 지도사님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윤세진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진흥청 매뉴얼에 부족하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2년 걸려서 황금언론법을 개발하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전역에 돌면서 다시 데이터를 정립하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축분 아주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식물이 먹어야 될 밥이 아니고 양념과 나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식물은
먹어야 될 밥은 요소구나. 식물이 밥을 먹어야 나물과 양념으로서 비빔밥을 해 먹을 건데, 식물한테 우리는 비빔밥을 잘못 해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가 많아서? 인산이 많아서, 가리가 많아서, 칼슘이 많아서, 마그네슘이 많아서. 여기 표가 그겁니다. 토양 분석에 전 다 높게 나와요. 이러면 부자가 돼야 돼요.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 성분들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분석한 이 비료들은 논에서는 규산질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질소도 안 나오죠. 식물이 먹어야 될 정작 밥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우리는 농업이 이끌어지고 국가 식량 자원이 안보가 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비료가 들어있는데 왜 농사가 안 될까요? 밥이 없어서. 나물과 양념은 짠뜩인데 밥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토양 분석 결과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앞으로 5년간을 퇴비나 복합비료를 안 줘도 농사가 되고는 합니다. 뭐만 주면 된? 밥. 요소만 주면 됩니다. 원년지도 남아요, 이건. 왜 남느냐? 이 비료들은 플러스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밥, 식물에게 밥을 주는 요소는 마이너스 증거예요. 이 마이너스 증거는 달라붙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쓰고 유기물을 쓰는 거지, 과거에는 영양물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퇴비의 영양분이라 사용한 거고, 지금은 영양물질이 많아요. 자원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데다가 또 복합비를 주고 퇴비를 주면 우리는 자원 낭비, 토양 오염, 생산량 감소, 수질 오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감소한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 토양 분석은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비료가 많게 나오면 뭘로가 간을 맞춰라? 요소로 가지고 맞춰라. 요소에 다른 걸 주면 생산이 감소합니다. 왜? 더워서, 짜봐서. 안 되는 거죠. 토양 분석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건 기술센터 갖다만 주면 잘해줍니다. 이렇게 표가 깔끔하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적정 범위라는 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요것만 보고 요 표만 보면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 pH, 그러면 알칼리, 땅이 조금 그 높아요. 그러면 얘는 그 비료 주면 떨어져요. 알칼리 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를 주면 산성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퇴비도 많이 있고 유기물도 우리가 여기에서 25에서 35인데 33이 있어. 이거 잘 안 없어져요. 많아요. 그런데 인산은 350에서 450인데 1000이 넘어요. 맨염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리, 칼륨 이거는 0.6에서 0.7 정도인데 이 작물매도 조금 차이 나는데 0.6, 0.7인데 이것마저도 1.4가 있어요. 3배 있고 인산은 이것도 그 3배 정도 들었고 가리가 3배 들었고 칼슘도 이거는 약 2배 정도 들었고 마그네슘은 이거 그 1.5니까 이것도 한 2배 정도 들었고 그러면 이 토양에서는 나물과 양념은 잔뜩 있어요. 가득 있어요. 그런데 얘는 밥만 주면 돼요. 요소만 주면 얘들은 잘 돼. 잘 되네. 그런데 이 고추밭에다가 뭐 하겠습니까? 고추밭에다가 구멍 뚫어가 비려주죠. 망할 짓이에요. 그거는 구멍 시비 하지 마라. 비료는 주면 헛고로 해라. 구멍에 뚫어주면 고추가 요만히 키가 크면 뿌리가 이만히 뻗어 있어요. 그거 먹는 순간에 쪼글쪼글쪼글해져요. 쪼글해져요. 세상에는
뭐가 많아요? 진짜보다 가짜가 많죠.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 밭에다 곡식을 심으면 진짜 곡식보다 풀이 더 많죠.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많습니다. 왜? 다 팔아먹으려고. 저도 이거 말통을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팔아먹으려고. 짓기 좋다 선생님. 짓기 안 좋다 그러면 세상적이 없죠. 무조건 짓기 좋대. 짓기 좋으면 결과가 우리는 곡식을 많이 거둬들여야 돼. 짓기 좋다 지 말 듣고 보면 결국에 가면 이렇게 가고 나면 나중에 되면 이게 안 좋아서 저게 안 좋아서 극하면 되니까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와 좋다 이 소리 나와야 돼. 와 좋다고 하는 것도 거의 다릅니다. 세분만 하면 농사 안 된 거예요. 와 좋다 10분하면 그 농사 잘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은 이제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분이 나옵니다. 성분이. 그래서 그 표에 응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건 분석하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이장님이야? 이장이야? 네. 네. 이장님 고추밭이고 네. 이장님 도라지 안 심으세요? 네. 그렇지. 오다가 내려서 도라지 밭에 보니까 도라지가 배고파서 아들이 노릇 쫙 해가지고 우리는 어른들이 뭐라 했습니까? 될성식품 좋은 나무는 잎이 좋더라. 좋은 나무는 잎이 좋더라. 요 말을 갖다가 후대들이 먹고 사는데 좋은 뜻에서 써갖고 한 가지 딱 묶어놨어요. 좋은 나무는 잎이 좋더라. 왜 잎이 좋아지느냐? 잎은 잎 속에 뭐가 있어야 좋냐? 설탕입니다. 뭐 설탕캐 제일 알기 쉽잖아요. 설탕 이게 탄수화물. 뭐 조금 이야기하면 탄수화물. 요거는 누가 만드느냐? 꼭 요소르모이 만듭니다. 이제 알겠지요? 질소르모이 됩니다. 여기 요걸 만들라 하면 요 앞에 그 질소란 나 있어야 되고 요거 있어야 요걸 먹고 만들어냈거든요. 요 만들라 하면 중간 과정이 좀 달라요. 여기에 질소 우리가 쓰는 요소. 요소. 요소를 모아야 잎이 두꺼워지겠네. 두꺼워지려 하면 요를 뿌리가 먹어야 되거든요. 요 놈이 뿌리가 먹으려 하면 요소를 주면 암모니아 가스가 있어요. 가스가 나와요. 그게 30%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21단시를 주면 나빠져요. 21단시가 가스가 빠지면 쑥 작아져요. 14밖에 안 나요. 21단시가 천하의 모습대로 주면 안 돼요. 논에는 쓰고 밭에는 쓰면 안됩니다. 냉풍 300이나 질소를 위한 많은 것 써야 돼요. 그럼 요놈은 요걸 우리가 주면 요소에서 질상태 질소로 바뀌어요. 그 바뀌는 거죠. 요 질소가 암으로 주면 요소를 주면 질상태 질소. 그럼 어쨌든 요소 준 거예요. 며칠 걸려요. 그럼 여기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요 놈을 누가 먹느냐? 뿌리가 못 먹어요. 뿌리란 놈이 잔털에서 잎에서 내려온 설탕물, 잎에서 내려온 설탕물이 여기에 국물이 나와야 돼. 이제 밥을 말아요. 비빔밥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요거 비빔밥을 했을 때 국물이 나왔을 때 녹았죠? 뭐가 설탕물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설탕물 먹으면 미생물만 살고 그 뿌리에 요 미생물이 여기 있어요. 우리 배에 있는 그 위장이 요 밖에 있어요. 식물은 체외의 위장이 있고 사람은 동물은 요 안에 있어요. 요 차이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욕을 녹이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물이 미생물이 먹으라고 설탕이 들어있어요. 설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식초가 들어있어요. 녹이죠. 그러면 산이 들어있어요. 그럼 설탕하고 식초가 두 개가 녹인 거죠. 식초. 식초 쓰겠죠. 자, 우리는 이 뿌리가 소화를 시키려니까 우리나 저 우리 배에 썰림이 나오죠. 신맛이 나오잖아요. 우리 고기 빼다 먹는 거 없잖아요. 계란 껍데기도 우리 녹여요. 다 녹여 먹어요. 그 뭐가 식초가 녹인 거죠. 뿌레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왔느냐? 잎에서 왔어요. 그래서 잎에서 오기 때문에 잎에다가 연면식할 때 설탕을 꼭 쓰라는데 이해되죠? 예, 네. 설탕. 설탕이 요구가 뿌리에 먹이를 주고 설탕이 또 잎에 있어야만이 설사라네. 요놈이 영양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소화를 시키면 요놈이 질소가 되느냐?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소화를 시키가 이제 가면 여기 요놈이 이제 바뀌어요. 질소가 아니고 아미노산 단백질 요놈이 가는 거예요. 요놈. 그리고 요거 먹을 때 여기 같이 있는 놈 누가 있어요? 여기 인산하고 다 있어요.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아,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 등극이기 때문에 뿌리가 나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플러스 등극이니까 이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요소만 주면 이놈이 딱 맞아지게 돼 있어. 우리 통이만 있죠. 그게 그러면 나가는 순간에 다 맞아야 돼요. 이거는 플러스인데 이동을 하니까 딱 있잖아요. 인산, 가리, 칼슘 다 있어요. 그 뿌리가 잔뿌리가 여기 있나? 가지 자꾸 가잖아요. 비료 찾아가. 그러면 요놈이 많이 만들어주면 어떻게 뿌리에서 잎에서 요리 많이 가요. 그럼 요놈이 올라가면서 구멍을 늘어나요. 구멍을 늘어요. 그러면 요쪽으로 가서 뿌리가 자꾸 많이 늘어나요. 여기 많이 있는 자리에 뿌리가 많이 발달해요. 늘어나요. 근데 요놈이 내려오면서 잎에서 내려오면서 나뭇가지를 또 살을 찌워놔요. 빨리 살을 찌워야만이 그 관으로 가는데 늦게 살을 찌우면 도장님이 나버려요. 비료를 많이 줬다고 해서 감이 크느냐? 아니에요. 도장님만 냅다 크더라는 거예요. 비료를 갖다가 제가 요 연구 끝나기 전에 비료부터 먼저 연구한 거죠. 비료를 갖다가 가수원 3만 평에다가 21-1 2000% 줬어요. 내 나무에다 21-1% 줬어. 그 가을에 가면 감이 쬐매네. 분명히 친구들한테 내가 비료 제일 많이 썼으니까 내가 감이 제일 크다. 1등. 가을에 가면 이만해. 쬐매네. 또 거짓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 기다려봐라. 내년에는 내가 요소를 내 나무에다 한 포를 주갖고 요소를 내 나무에 한 포 주면 더 많겠네. 그럼 감이 요만할까 이가. 내년에는 요소를 2000포를 끊어가지고 감나무 내나무에 한 포씩 딱 줘요. 이제 올게는 그때는 좋았는데 이제 우리 부자 돼야죠. 돈 벌고.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잎을 살을 안 치우면 얘가 안 움직여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비료 주고 난 뒤에 다시 개발한 게 한 그 10년 뒤에 황금을 놓고 새로 개발해 놨더니 잎을 살을 찌우지 않으면 뿌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잎을 살을 찌우지 않으면 잎을 살을 찌우면 뿌리가 안 움직여. 왜? 여기에서 출발해야만 영양이 공급이 되고 그럼 요놈이 다시 요리 가는 거죠. 잎으로. 그럼 잎으로 갈 때는 이게 그 아미노산 단백질 가고 그 다음에 요놈들이 따라가요. 인산 가니까. 근데 얘가 잎이 설탕으로 먹고 살이 찌가 있으면 제가 불러서 먹어요. 근데 설탕을 물을 안 먹고 있으면 배고파서 눈물을 흘리고 뱉어버려요. 아침에 고추밭에 가면 이슬이 조롱조롱 맺으시면 배고파서 눈물을 흘려요. 이슬 맺는 거는 콩밭에 가서 이슬 맺는 건 다 장애예요. 배가 고파서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잘 큰다고 이들 잘 큰다 그러죠. 이들 잘 큰 게 잘못된 거. 고추가 키가 크면 배가 고파서 키가 큰다. 고추가 이파리가 둥그러지면 요것도 배가 고파진다. 키가 크면 무조건 비료가 작아서 그래. 고추가 키가 크면 무조건 배가 고파서 크는 거야. 어떻게? 배가 고픈 놈은 어떻게? 햇빛 못 보려고 키를 키우겠죠. 배가 고픈 놈은 무조건 키가 크게 돼 있어, 식물은. 어떻게? 우리도 대게 설치면 어떻게? 돈 벌러 설치는 거죠. 그 돈 좀 있으면 어떻게? 그 애플에서 망한다. 아, 그러면서 못한다 그러거든요. 왜? 배가 부르는 소리거든요. 돈 좀 있고 배부른 사람, 아, 그건 애플인데 못한다. 근데, 산동네 가보면, 못하는 게 없어요. 산동네 가서 이야기하고 막 끌어모을 때, 형님, 내 거 다 잘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에 동물에 똑같습니다. 요 놈들이, 무조건 비료가 작으면 일단 키부터 키워야 돼. 왜? 키를 키워놔야 햇볕을 보거든요. 그럼 뿌리에서 영양이 갔을 뿐이지 여기에서 다시 요걸 분해해서 탄수화물 만들 설탕물 만들어야 돼. 설탕물을 만들어야만이 몸전 제칼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낮에 여기서 질소가 없는 걸 먹으면 요 놈들만 대딱 먹어요. 인삼가리 칼슘 요것들만. 요걸 먹어도 먹고 뱉어낼 수가 없어요. 먹었으면 우리가 뱉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뱉을 수 있나요? 소주 먹고 음주 걸리면 안 나와요? 나오죠? 식물도 마찬가지. 얘들이 먹은 걸 갖다가 없앨 수가 없어요. 못 뱉어. 우리가 비료를 잘못 줬으면 묻고 싫으면 뱉어보면 되지 이런 생각이죠. 절대 못 뱉어요. 왜? 광합성을 해가지고 입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파리 속에. 그런데 낮에 먹은 것이 질소가 없어가지고 요소가 없어가지고 아미노산 단백질이 안 만들어졌으면 저녁에는 살이 안 찌거든요. 그때는 낮에 만든 양수분 인삼가리 칼슘 마그네슘 여기에다가 아미노산 단백질 요놈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요.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다 그 소리거든요. 사실은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토해내. 말도 안 되잖아요. 식물은 배가 고프면 토해내요. 배가 고프면 토해낸다. 우리가 잔디가 여름에 배들배들 말라고 했죠. 낮에 빼끗 까매게 되는데 아침 되면 어떻게 해? 물방울 한 개 다 들고 있어요. 왜? 그 물을 먹는 순간에 입속에 설탕물이 연해지면 뿌리가 죽어버려요. 이제 이래죠. 입속에는 과일이 큰 거 연거나 작게 거 연거나 두 놈들이 강도가 똑같아요. 잎이. 그러나 설탕물이 많고 이제 그 차이밖에 없죠. 잎이. 그 입속에 설탕물이 적으면 포도를 절대 못 익혀요. 안 커요. 머뭇머뭇머뭇 되고 못 커요. 입속에 요소를 안 줘가지고 도라지가 놀이터에 가가지고 물을 아무리 줘봐라 잎이 살이 찌는 거. 감을 때 물 주기 싫으면 도라지 밭에 요소 지나면 돼. 도라지 밭에 감을 때 요소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에서 요소, 질소를 녹여먹고 잎에서 날아가는 이슬을 잡아다 먹고 소화시키기가 설탕물을 만들어주는 물 땡기면 감옷을 안 타게 분명히 저기 물을 안 주고 배들배들 말라 죽어야 된다. 한 놈 놔두고 버벅대 살아있거든. 왜? 안개 끼었을 때 이슬 이래 내린 그걸 받아 먹고 살이 싹 다 집어넣어. 통통한 살이 찢어. 그럼 한 3일 동안 절대 감옷 안 타. 또 며칠 뒤에 안개 날아가 내차 먹으면 되니까. 그 대신 뿌리에 요소를 안 준 놈은 아무리 물을 줘봐라 돌아서면 가물어. 돌아서면
잎이 배실배실해. 그죠? 요 현상을 알아내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오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덩굴 치가지고 뭐, 오이도 심고 뭐 심는 것 같은데, 오이 같은 거 심는가 요걸 모르는 것 때문에 요소비를 안 주면, 체체는 잿빛곰팡이 와요.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릴 때 뭐가 나오냐? 낮에 먹은 거는 뱉어내지 않는데 저녁에 먹은 거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와요. 입 끝으로. 인삼가리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 고기 만나서 곰팡이가 달라들어요. 잿빛곰팡이. 그래서 포도가 흐른 거예요. 포도가 흐른 이유가 꽃에 이슬을 맺어가지고 그 이슬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묻어 있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잿빛 곰팡이에 달라붙어가지고 포도 조그만 거기에 곰팡이가 폈다가 어떻게 포도 그 조그만 거에 달라붙은 그 모가지 그 잎 저 포도 그 줄기 있죠 조그만 거 포도송이 그걸 갖다가 촉수가 톡절이 너무 부른대. 요것들 무조건 빵 끓여내야 돼. 빵 끓여내야 국물이 떠 나오는 것 같아. 제피콤이 지금 살거든요. 식물에 맞아 구멍을 뚫어요. 촉수로 가고. 그래갖고 포도가 싹 흘러 넣거든. 근데 요소비를 더 줬으면 눈물을 안 흘리기 때문에 포도가 안 떨어져. 그 비료를 주면 안 생기는 게 제피콤팡이. 녹임병도 가리 가다에서 체포가 하나하나 죽어가 온 게 녹임병. 그것도 요소 부죠. 그 다음에 흰가루병도 요소 부죠. 흰가루병은 잎에 탄수화물이 있으면 안 생겨요. 설탕만 쳐도 흰가루는 죽어요. 흰가루. 그래서 녹임병, 잿빛곰팡이, 흰가루병은 요소를 주면 근처에 남아요.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요소를 식물이 얼마나 먹는 지 잘 몰라서 그래요. 말먹을 때 하루에 2kg 100평이 많이 먹을 때 하루에 2kg 먹으니까 고추밭에 열 만에 요소를 한 포로 갖다 뿌려야 되는데 그걸 뿌리는 사람 없죠? 고추밭에 요소를 비료를 7포로 써야 되거든요. 7포로 써야 잘 없잖아요. 강원도 가서 한번 강원도에 가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 그분들이 농협에서 강의를 할 때 4년 전에 한 사람도 말을 안 하는 거야. 이상하다. 왜 안 할까 했더니 감자밭에 100평에 복합비료 하나 쓰고 엮는 사람은 나한테 비료를 5포 이하로 간 게 아, 저놈이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하려고 입을 아무도 안 들고 있는 거야. 그 올게 가니까 이제 세포시여 거기서 올게 가니까 감자밭에 이제 세포도 엮고 두포도 엮고 이제 늘어나고 있어. 그 감자밭에 요소 준비하러 가는 게 그것도 안 해. 그 올고 가는 게 한 포씩 두 포씩 해. 그 감자가 비료 한 포 먹으면 아무리 잘해도 10kg 안 나오거든요. 근데 두 포 먹고 세 포 먹으면 15kg, 20kg 나오거든요. 그때 시험할 때 한 사람이 따라했어. 100평에 5포를 줬어. 감자밭에. 그렇게 감자가 많이 올라올 때 기계를 딱 찔릴 때 2.4가 나온다. 2.4가 나오면 안 죽는다. 왜? 보험에 2.4이기 때문에. 감자 타서 보기가 안 죽습니다. 올해 그 감자밭에 비료 제일 많이 준 사람이 5포. 100평에 5포. 예. 그, 이제 땅심이 좀 좋아야 됩니다. 좀 깊게 갑시다. 예. 근데, 100평에 이제 5포를 주었는데, 천안에서는 어떻게 준 게 아니고, 요소 10포에 완효성 코팅비 1포, 4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래 주고, 우피로 요소 1포하고 또 1포 더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라도 해남에서는 젊은 친구가 100평에 요소 2포 반, 코팅 비료 2포 반, 그리고 5포였고, 그 다음에 요소 1포하고, 1포 더 하려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감자 안 캐고 엄청 좋아해요. 감자 비료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고추도 비료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안 줘서 안 큰 거예요. 이제 조금 요게 맛보기가 이야기 됩니까? 귀로를 잡게 되면 안 큽니다. 가뭄이 있을 때는 가뭄이 온다 크면 미리 요소를 줘놔야 되고, 장마가 진다 크면 한 5일 전에 비로부터 딱 요소를 줘놔야 돼요. 그래 먹고 살이 찌가 있죠. 그럼 비 오기 전날은 뭐예요? 이파리다 설탕을 찌긴 딱 쳐놔야 돼요. 설탕을 냈다 많이 쳐놔야만이 일주일 장마가 지도 괜찮아요. 비 온다고 칼슘제를 친다고 이거 치료가 되느냐? 굳어 있는 거지 행동은 안 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영양제 장사 돈 벌려고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파리는 설탕을 얼마나 양을 농도로 맞추시냐면 물 20리터는 물 20리터는 요게 설탕이 얼마게 되느냐? 60에서 120g 종이컵 반컵에서 한컵이라. 그런데 장마가 진다 하면 뭐를 해야 돼? 두꺼워 해야 돼. 비가 더 많이 온다 하면 색 4컵 내야 돼. 500g 내야 돼. 그러면 단단해가지고 여름 배차로 심어놔도 안 죽는 것이. 안 죽어. 돌대처럼 단단해. 그럼 비 오고 난 뒤에 이파리가 뭐가 나가서 설탕물만 한 거거든. 왜? 뿌리에서 만든 놈이, 요 놈이 설탕이니까. 요 죽은 걸 다 가면 요 가면 설탕이 돼있어. 그럼 요 가면 설탕이 돼있으니까 우리는 급하면 이파리 요거다 설탕을 죽으면 되거든요. 여기는 설탕 죽으면 이놈이 절대 안 죽어. 왜 여름에 고추나 참깨가 죽었나 파면 비 오고 난 뒤에 죽거든. 가물어간 어지간히 안 죽어요. 가물어간 노릇탱탱한 살아있어. 비 오고 나서 죽은 거는 잎에 설탕물이 빠져서 그랬어요. 이걸 다 써보면 설탕물이 싹 없어지니까 어떻게 비 오니까 살이 안 쪄요. 비 오고 난 뒤에 밤중에라도 쿨러를 돌리지 뭐하든 설탕만 집어야 하면 이게 아무리 비가 와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동네에서 여름 채소를 심었을 때 설탕이 제일 보약이고 요소가 제일 보약인데 이 두 놈을 잘못 쓰는 순간에 우리는 요 놈이 죽게 돼 있어요. 배추를 여름에 심으면 도움이 되겠죠. 6월 20일이나 7월 초에 알배기 배추 심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 돈 많이 못 벌어요. 평당 그 많이 벌어 보니 5만원에서 7만원밖에 못 벌어요. 알배기 배추는 근데 깨는 배추 있잖아요. 싼 배추 요거는 잘하면 10만원 벌어요. 그 무신을 숨기면 평당 2만원에서 5만원 벌고 요놈들을 살리는 방법은 누가 목숨질을 지가 있냐면 요 설탕이 지고 있거든요. 이파리의 설탕 양에 따라서 비오고 난 뒤에 시드느냐 안 시드느냐 요 차이거든요. 비 오고 난 뒤에 시드름 해가 죽거든요. 그럼 뭐가 없냐? 잎에 설탕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설탕물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얘는 물을 가질 수 있어요. 이 파리는. 이 구조가. 이 파리는 설탕물이 없으면 물을 못 가져요. 그럼 설탕물이 빠져나갔는데 물을 어떻게 먹을지 못 먹어요. 아무리 물 줘도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비 오고 난 뒤에 비 오기 전에 설탕물을 안 쳤으면 비 오고 난 밤중에라도 해 뜨기 전에 설탕물을 쳐야 돼. 그럼 치면 이파리는 절대 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들 때 물을 뿌리가 살릴 수는 있어요. 멜론 하우스에 물이 다 들었거든요. 요만큼 열어가지고 중만한 거 요만큼 열어가지고 멜론 하우스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게 시들어 죽잖아요. 아, 뿌리에 물이 있는데 왜 죽어야 돼? 물이 담겨있으면 물 먹고 살아야지. 뿌리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고추밭에 물 들어있으면 사는 거 봤어요? 절대 안 살려. 물에 담겨있으면 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었느냐? 이파리가 시들어서
뿌리가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시드는 놈은 물을 뿌리가 안 시들게 하면 살아있어요. 그 뭐야? 저녁에 영양제를 지가 살려만 남은 게. 영양제와 설탕이 두 개가 잎에 들어가서 살을 찌워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살을 찌우는 게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설탕밖에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 다음은 다음 동작이 일어나야 돼요. 이파리다가 요소 칩다. 그럼 요소로 설탕을 만들라고 하면 광합성 일을 해야 돼. 근데 설탕은 일할 필요가 없거든. 설탕은 일을 안 해도 설탕이거든. 그 집에 제일 이상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감초 같은 게 뭐냐? 설탕 퍼리기. 이놈을 주는 순간에 바로 이건 산산농인보다도 고추밭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요 놈을 묵어야 해결하는데 비 오기 전에 이파리가 이렇게 만지면 얇은데 비 오고 나면 시들어 가지고 나빠지거든요. 고추밭에 비가 오고 난 뒤에 가니까 어떻게 고추가 펼쳐져 버리죠. 비 오기 전에 잎이 얇았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 그 다음에 설탕물이 더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면 비 오기 전에 설탕물을 농도를 세게 채워야 되거든요. 얼마를 채워야 되느냐. 이거 장마비 올 때는 예, 설탕이 장마비 전날에 전일에는 설탕을 물 한 마리 200g에서 500g 그 설탕 종이컵을 5컵 줘야 돼. 물 한 마리 요래 줘야 하면 장마비가 일주일 오도 고추밭에 요거 친하면 절대 안 시들어. 간단한 얘기죠. 그럼 여름 무시로 심었다. 여름 무를 7월 초에 심으면 우리가 죽겠죠? 톱밥을 달라 잘금잘금 나면 한놈도 안 죽어요. 참깨를 늦간 심으면 꼬들이 죽죠? 절대 안 죽어요. 참깨 심을 때 톱밥을 덮어놓으면 한놈도 안 죽습니다. 우리 그 다마네기 양파 모종 먹을 때 전부 다 톱밥을 뿌려놨죠? 절대 안 죽어요. 더위를 이게 차단해요. 비가 와도 잘 안 쉽게 나가요. 왕개는 비가 오면 쉽게 나가요. 바람 보면 날아가고. 왕개 또 냄새가 나면 또 새가 와서 파요. 곡식 냄새지라고. 왕개 덮어놓으면 톱밥은 그래 새가 좀 적게 파요. 톱밥을 가지고 여름 무시 간동, 광동 무라고 무 종자가 있어요. 가을 무를 심으면 또 쌉니다. 여름 탈락하면. 여름 무 종자 심어야 돼요. 여름 무시. 여름 무시보다 비싼 건 알맹이 배추 작은 거 있죠. 담배추. 고기 제일 비싸요. 그거 저장도 아니거든. 근데 강원도 큰 배추 그 내가 이게 수월 이걸 하잖아요. 그건 강원도가 아니면 공판에서 안 알아줘요. 다른 데서 이걸 피하라고 이렇게 안 알아주거든. 아 배추는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가져가니까 공판에 안 알아줘요. 왜? 강원도가 아닌 거는 생각을 못해. 강원도 하면 안 되는 줄 알거든. 알맹이 배추 이거는 일단 급한 게 은음이라도 뭐 금방 먹고 쓸 거잖아요. 가격이 같이 형성돼요. 그래서 요런 그 여름 배차 심고 하는 기술을 작년에 유튜브 방송에 나니까 고령에서 있는 분이 아주머니가 1800평 심어가지고 4,100만 했거든요.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던데 그게 이제 겨울 무를 심어서 돈을 좀 적게 버는 거예요. 여름 물 종자를 벌면 돈 많이 벌어요. 그것이 식물의 힘은 설탕에 있고 설탕의 힘은 요소에 있거든요. 요소를 안 좋아하고 그 다 안 돼요. 포도도 안 되고 사과도 안 되고 고추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이놈이 없어다니 이놈이. 이놈만 주면 다 중심이 잘 될 거네. 이놈이 주는 순간에 조금 키가 큰 살고 크잖아요. 아이고, 비로고 많아서. 키가 큰 놈 치고 비로 작아서 그렇다. 더 줘야지. 키가 큰 놈은 비로가 작아서 그렇다. 더 주면 안정화된다. 고추도. 그래서, 욕을 익히면 된다. 우리 여기 그 여름 채소 심은 사람 있습니까? 심은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 지역 그 산업으로 무슨 제가 혼자 한번
참 공부도 심어 볼까 기억이 품목은 무, 배추, 한 그 저 큰 배추 세 가지 동시에 있어. 그럼 이미 시범이니까 이미 시험하니까 이제 세 가지를 하시라고. 큰 배추, 알베이, 여러 무 세 가지. 그리고 알타리 해드려고요. 알타리 더 빨리 나오니까. 그 다음에 더 비싼 건 뭐냐? 시금치. 시금치 됩니다. 결국에는 이 티 뭐가 필요하냐? 설탕밖에 필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장목으로 이제 문제는 시금치를 하락하면 이제 우리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에 좀 파이거든요. 많이 뜯어야 되고 그럼 일을 적은 거 그럼 무는 또 묻잖아요. 알통배추 위치 없어요. 더 작은 데도 심을 수 있고 그게 제일 중점을 하세요. 그 배추가 죽고 안 죽고는 뭐 때문에? 뿌리에 질소가 작아서 잎에 설탕물이 작아서 잎에 설탕물을 안 뿌렸어. 요거 뺏겼거든. 그죠? 잎이 살아있으면 죽은 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 올 때도 안 죽거든. 비 오고 나서 죽을 뿐이지. 여름에 참깨가, 고추가 비 오기 전에 죽은 놈이 되지. 어째서라도 살아있지. 비오 가물어가 말라 죽는 놈 거의 없어요. 살아있지. 그럼 가무살을 안 타게 만드는 도 요소. 물을 줘서 내놔 똑같고 비가 와도 똑같아. 왜? 요소가 없어서. 질소가 있으면 잎이 살이 쪄서 통통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집마다 농사 잘 져라. 잘 져라 하면 안 되고 네 행글을 내한테 그대로 가르쳐 달라게. 근데 이제 집집마다 쓰는 거름, 우리 대비, 축분 이게 또 용량이 좀 차이 납니다. 그리고 땅심, 우리가 이제 땅이 너무 찰기가 없는 것들은 비료가 잘 빠져나가요. 많이 먹어요. 비료가.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고 이 전체를 조사하는 거는 여기 그 측정기,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도 이제는 과학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을 기초 이론을 제가 만들어낸 게 동그라미 이제 잘 그리지? 몇 년을 그리고는 이것도 자 안 재고 이렇게 그린다니까요. 몇 년을 그리고 나니까 자 안 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니까요. 이게 열두 달을 포시해야 돼요. 요게 9월 달. 9월 31일, 요건 3월 31일, 요건 12월 31일. 이게 달리 앞으로 묻습니다. 6월 30일. 우리 봄, 여름, 가을 우리가 잘 모르면 요걸 딱 산지으면 달 알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을 모르면 제가 그린 한 거 요걸 딱 이제 보면 봄, 여름, 가을 싹 알 수 있어요. 요놈이 봄이 어딘기고 겨울이 어딘기고 잘 모르거든요. 이장님 봄 언제입니까? 3, 4. 그렇죠. 이제 봄을 이제 만들어 이어볼게요. 겨울부터 만들어볼게요. 겨울하고 요게 뭐냐면 1월 15일이 제일 추워요. 거의 맞죠? 그러면 1월 15일이고 제일 더운 날 때가 7월 15일이거든요. 두 개는 안 왔어. 요거는 여름의 중심이고 요거는 겨울의 중심이고 요놈의 전후 한 달이 겨울이에요.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요게 요게 겨울. 요 사이는 계절의 변온기. 그러면 6월 15일부터 오늘 이제 한 해 뒤에서 여름 들어가요. 8월 15일까지 요게 여름이에요. 그러면 여름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자, 돈 언제 벌어야 돼요? 여기 심어야 여기 나 여름 끝날 때 치는 돈이 되거든요. 이제 이장님 배추 언제 심으면 날짜 나오지요? 요 딱 그림만 그리면 딱 치나와. 6월 말에 심으면 8월 말에 치나와. 두 달이니까.
요 날짜 마찬가지.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심으면, 여기 7일, 7일 심으면 8월 9월 때 지나거든요. 7월 9월 1일 여기 지나거든요. 여기. 요거는 9월 30일이기 때문에 요 뒤, 요건 7월 달 가거든요. 그러면, 가을은 10월 15일부터 시작 중심이에요. 10월 15일. 우리가 봄이 3, 4월을 했죠. 4월 15일. 자, 봄의 중심이 나왔죠. 그럼, 여기 농사 잘 될 때는 그 아무리 농사 해봤도 다 나와요. 뭐. 놀고 있다가 주식처럼 한 방만 잘하면 되거든요. 농사가. 아니, 팽당 나오는 게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풀을 아무리 매마라 돈이 안 나오는데, 두 달만 하면 돈 튀어나올 건데, 1년 내 12달 농사 짓고 있어 돈 안 나와요. 우리가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다 나눠졌어요. 9월 15일부터 11월 15일. 요렇게 하면 이제 다 나눠지거든요. 요 속에서 이제 말만가 덩치 돈이 나와요. 언제 심어야 돈이 나온다고 있거든요. 제일 안 되는 게 겨울이에요. 돈 안 되니까 우리 문화죠. 추워서 가우치해야 되고.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없거든요. 요거 할만하거든. 왜? 벌레 오는 것도 기름 소독하면 기름이야. 벌레 달아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설탕 넣으면 약 안 죽으니까. 요소 주고, 설탕 주고, 왜? 염내심이 하고, 한 놈도 죽을 일이 없어요. 남은 건 벌레밖에 없거든요. 풀라고. 벌레도 기름 소독하면 다 도망가요. 그럼 운빨이라, 요게, 요때 비살지, 요때 비살지, 요 차이가, 열흘 상간에 많이 차이 납니다. 그 여름 채소는. 태풍불가 어디 조금 뭐, 어사하면, 가격 바로 치잖아요. 태풍불어 가지고. 그 차이 때문에 가격이 뭐 날로 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7월 3일에 한 약 한 10년 전에 감시를 6,100 심으로 감시가 죽어버린 바람에 무시를 사가지고 2,400평을 해발 5m 심으로 가서 성공시켜요. 전 무식하거든요. 그냥 하거든. 아무도 안 된다 그래. 7월 3일 날, 송공만 돌아서면 죽는데, 머리를 딱 불러가지고, 아, 요 놈이 올라올 때는, 그, 다마랭이 심을 때, 그, 톱밥을 놓더라. 그 다음에 제가 참깨 심을 때 톱밥을 놓고 그 시험을 다 했거든, 옛날에. 소나무 종자도 심어보고, 솔씨도. 톱밥을 다 쓰거든. 그 톱밥나무, 그, 올라오는 씨가 절대 안 삼겨요. 요즘 뭐 참깨 심어, 늦게 심어도, 쌍기 사서 안 심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에 또 비에 병이 오니까. 근데 그 병이라는 게 알고 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배추적인 병이 몇 개 안 됩니다. 무도 병이 몇 개 안 돼. 근데 살렸다 하면 이게 돈이 큰 돈이 돼. 한 박스에 비싸니까. 그 지금 강원도에서 요즘 한 박스에 12개 들어가서 한 박스가 10kg에 15,000원 정도 나오는데 한 평에 한 3박스 정도 나온다 그러고. 그 한 40폭이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제 시범을 끄냐면 날짜만 들어가면 된다. 근데 토양분석표가 있어야 된다. 여름에는 토양분석표에 인상가리가 있으면 절대로 요소에는 쓰면 안 된다. 아무것도 다른 거 쓰면 안 된다.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 요소만 쓰고 그 다음에 풀 잘 매주고 이식감 맞추고 염매심을 잡으면 벌레 잡으면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 다 안 해보고 죽는다, 잘못된다. 그 안에 망한다 소리밖에 다 안 해. 여름에 배차가 죽은 건 전 다 시들어 죽었어. 안 시드는 거는 설탕 이파리 가 있으면 절대 안 시들어. 근데, 강원도에 가면,
그 약칠 때, 그, 큰 통, 그, 네 통 들어가는 거, 이 톤짜리에다가, 배추농사 인사인데, 거기에다가, 뭐, 칼슘, 이것저것 조여가 엄청나게 해갖고, 한 통에, 약값만 해도 백 몇십만 원 되네. 근데 한 것만 놓고 계산하면, 그 10만 원도 안 되네. 설탕 두 포함은, 뭐, 3만 몇천 원. 그 다음에 영양제 뭐, 4만 8천 원. 그게 뭐 다 해요. 거기다가 식용유 좀 넣고 펑펑 적게 넣으면 쓰면 되지. 뭐, 더 열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설탕으로 비 안 올 때는 저기 한 포만 해야 되거든요. 비 많이 안 올 때는. 한 포에 뭐, 그 뭐, 만, 7, 8천 원 밖에 되나요? 그 10만 원 안 넣는다고, 한 통. 약은 좀 타도. 네 통짜리. 이 통을 타도. 근데 강원도가 진짜 많이 넣어요. 많이 넣는다고 동시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은 사계절 속에 물을 얼마나 먹느냐? 수분. 수분. 수분은 35에서 45%. 자, 이거 끝났겠죠? 수분은 35에서 45% 맞추면 되니까. 이제 남은 건 비료그죠? 비료간. 그건 요소를 먹나, 뭐, 가리를 먹나, 그건 뒷절이고. 일단 무가 죽는 것부터 하면 되거든요. 많이 무가 죽느냐 사느냐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나빠지는 거. 겨울에는 2.7, 봄 가을에서는 2.1. 근데 노지, 요건 하우스고. 노지, 노지는 2.5. 그럼 여름에는 1.8. 여러분 비료량이 다 튀어 나왔거든요. 여기 내려오면 줄어들고 올라가면 늘어나고. 요거 잘 만들지. 대한민국에서는 표준 모델을 뽑아놨으니까 이게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농민이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죠.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 농토의 주인은 우리 농은 농가들이에요. 그 머슴들이 뭐냐면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해야 돼요. 머슴이 들떡두면 누가 잘해야 돼요? 주인이 잘해야 돼요. 앞으로 주인이 잘해야 됩니다. 머슴 탓하고, 머슴 장만했다 그럼 그것은 절대 하지 말자. 주인이 잘하자, 박상팀. 머슴은 월급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나라의 농업의 주인입니다. 머슴 탓하지 말고, 주인이 잘해야지, 머슴이 따라오지. 주인이 못하는데 머슴이 따라오겠어요? 우리는 이 나라의 농업의 농토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지. 무슨 월급 주는 무슨들이 뭐나마 어쩔 수 없이 그거 놔줘야 돼. 뭐 딴 놈이 또 잘할 때 그지. 우리가 잘해야 된다. 제일 좋은 말이지. 무슨 잘하는 사람도 있던데. 네? 무슨이 잘하는 사람. 뭐 무슨이 뭐가? 무슨이 잘하면 그건 이제 그건 이제 무슨 저 잘한다 하고 저 월급도 더 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잘다 나오면 또 더 좋은 자리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적재적소 인재 등용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 처음에는 취미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재능은 학식이 아니에요. 재능은 학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머리에 천부적으로 조금 타고나야 돼. 자고나나 깨나 그 생각만 해야 돼. 안전한 선화 네 생각만 해야만이 재능이 되는 거지. 안전한 선화. 그 안전한 선화 당신제 안전한 선화 저는 우리나라의 그 감자밭에 고추밭에 그 생각만 해야 되는 이렇게 저는 이게 배운 게 아닙니다. 그게 막 조금 조금 그 하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조금 부실하더라도 용어가 안 맞고 좀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비료값은 수분량에 대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 사람은 뭐 했노? 누 재산날 때 뭐 했노? 그 말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추면 된다. 맞춤형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잘 활용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라지 아무리 크라고 풀을 메고 물을 주는데 도라지는 밥을 굶기 가지고 도라지 크라고 도라지가 요렇게 크 3년생 쬐끄만 요미는 아 여기는 오늘 어떻게 팔고 한에 넣게 하면 여기 이만 있잖아 내놔 요런 묵기 때 크보이 맛이 없어 왜? 아 맛이라고 하는 게 식물이 맛있다고 하는 게 밥맛이 나야 돼 설탕을 안 먹는데 그 씹음만 나요 도라지는 약이면서도 음식이거든요 약이면서도 그러면 얘가 약도 되고 음식도 되려고 하고 뭐를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요소를 먹어야만이 밥을 먹고 얘가 맛있고 크고 감사한데 근데 도라지밭에 풀만 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고추밭에 가서 구멍뚫어가 필요하면 망한대 구멍뚫어가 해갖고 어떻게 뿌리가 그거 갑자기 먹다가 아 배탈 나죠 뿌리가 너무 가까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 작아서 배고프다 비료지 고추에 키가 크면 비료가 많아서 그렇다 그죠 그건 큰 거짓말이에요 고추 그 끝이 말라고 그러면 칼슘 잡히니까요 그것도 빵구 거짓말이고 그 영양제 장가식이 주는 짓이지 그 무슨 들이 잘못한 거지 지도 모르는 게 가르친다 그래갖고 농민들 손해를 빚 주인을 손해비는 무슨 들이 많아요 그죠? 주인을 손해비는 무슨 들이 많습니다 식물이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크면 성장하면 여기에 비료를 이렇게 양을 늘려 비료 비료를 양을 늘려 그 다음에 날짜에 자라 날짜에 이렇게 크면 키가 요만큼 컸을 때 요 자리 비료 적기서 요만큼 크고 키가 제일 컸을 때 요 자리하고 키가 딱 맞을 때 요 자리하고 비료가 요거는 비료를 작게 먹어서 크고 요거는 딱 맞게 먹는 게 비료 안 커 더 많이 먹으면 키가 작아져 크다고 쫙으로 작아져 비료를 갖다가 여기 요게 더 올라가가 5.0이 되면 짜부리가 안 커요 그대로 딱 멈춰 여기 식물이 성장하다가 멈춤이 일어나 안 그러면 죽어 사망 비료 많이 주면 죽어요 안 크고 사람도 밥 많이 먹으면 살 것 같아도 고기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은 지금 오래 살다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똑같아요 비료 많이 먹으면 식물이 오래 살 것 같아도 오래 살고 빨리 죽어 그게 견디는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해놔 그래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댕기는 감자밭하고 배추밭하고 고구마밭에 수박밭에 호박밭에 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그 식물한테 물어봤어요 고추밭에 가서 물어보고 사과밭에 배밭에 감자밭에 가면 그 제일 그지 울릉도 백릉도 그 땅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거 만든다고 뒤지게 보시면 되니까 이 돈 한두 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만들고 욕도 튀겨내면서 요거는 비료가 여름에는 비료가 0.5가 되면 아주 작아요 근데 여름에 키가 많이 크면 0.8에서 1.0이 돼요 근데 제일 좋을 때가 1.8이거든요 1.8이 어디 갔을까 얘기했죠 그러면 여름에 제일 좋을 때는 1.8인데 겨울에 하우스는 또 어떻게 되냐 겨울에 하우스는 제일 안 좋을 때가 0.8이다 그리고 키가 많이 크면 1.5더라 겨울에 제일 좋을 때가 2.7이에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르죠 겨울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덜란드에서 가져와서 기술을 적용시켜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토마토를 재배하고 딸기를 재배하는데 그 양이 안 나오는 원인이 요게 맞아서 안 나와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이 양을 안 주기 때문에 먹고 남은 양이거든 이건
근데 먹고 나면 파프리카 제거 전부 잡거든. 그럼 뭐, 뭐가 와? 흰가루병이 오고, 녹임병이 오고, 제피곰팡이. 그 하우스 파프리카가 딱 와. 뷰로를 짓게 되는데 그 병이 딱 오게 돼 있거든. 이슬도 맺고, 흰가루도 오고, 녹임병이 오고. 그래서 요소를 짓게 되면 오는 병이 흰가루병, 녹임병, 제피곰팡이. 그 병이 와요. 그럼 우리가 여름 배추를 심었을 때 뭐 때문에 잎사귀가 타 죽을까요? 가리가 많이 타 죽어요. 요소를 안 주면 배고파서 눈물 흘려요. 그때 따라 나온 게 뭐냐? 이파리 끝으로 나온 게 아까 그 토양구석 이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여기에 가리가 튀어나와요. 여기 소금. 소금이 여기 해줘요. 그런데 여름에 배추 먹는다고 자려먹기라고 닭똥을 줬다. 이 망했구지. 닭똥이 제일 먹는 말이에요. 소금.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 짜은 걸 들어가면 살겠어요? 바로 죽지. 토양 분석표를 제일 많이 믿어야 되지. 이거 말고 그런 포대기 믿었다는 건 많아. 그러니 퇴비가 보약이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듯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안 하고 비실비실 간다니까요. 그 고추밭에 뭐 구멍 뚫어갖고 비록이 얼마나 요만큼 였는데 요만큼 여면 그게 먹고 살겠어요? 놀골에다가 요 3포대기까지 거쳐야 되는데 2포치도 괜찮아요. 왜? 요 3포 단 한 번 하고 2포치 나면 가다가 브레이크 잘 맞자 쫄딱 미끄러져. 그래도 괜찮아요. 고려주는 거는. 쫄딱 미끄러지만 보이지 이렇게. 그럼 고추 튀기는데. 그런데 구멍뚜루가 있는 순간에 비실비실 가요. 그러니까 어느 작자가 조금만 잘못하면 전체가 망한다니까. 옛날에 그 문지 아시죠? 문지. 꼬리 물거든요. 지. 그 앞에 눈에 웅동이 들어가 물질 다 빠지고. 옛날에 그 소준다고 우리 그 집에서 설거지 물 먹은 거 있잖아요. 그 냄새 난다고 앞에 냄새가 긴 놈을 다 빠져오고 그 이게 사고의 문지 앞에 놈이 꼬리 물고 가는 문지. 그래서 우리도 앞에 놈이 언니가 잘못하면 다들 물구덩이 들어가 풀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이장님이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텃밭에 조금만 해도 돈이 되는 것도 있어요. 요거 여름 배추 500평만 지어도 충분한 돈이 나올 건데 여름 배추 500평만 여름 배추 500평 지는 거는 질통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요소 그 한 21포 사다 놓고 쓰면 되지. 그리고 마을에 측정기 요 이 측정기 이거 이제 잘 이야기 내가 좀 해드릴 건데 이거 잘 꼬시가고 좀 막걸리 빠지더라고. 그 요구로가 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측정기로 가지고 이 땅에 빠져 이게 한 5초 하면 가르쳐 줘야 돼. 이놈이 잘 가르쳐 줘. 이놈이 해보면 누르면 이 땅 영영영 나와요. 그럼 요놈 손을 잡고 누르도 요놈은 조금 있으면 막 5천 안 돼 있으면 수행이 다 떠요. 이거는 제가 99.9가 나와요. 99.9 이게 그 다음에 비료가 나오는 이치 요거는 두 번째 거는 1.09 온도는 21도 9분 이 방온도입니다. 이게 쇠가 돼서 그래서 저는 수분이 많은 남자 강의할 때 이게 감을 지우려면 그 열이 나거든요. 그러면 손이 촉촉하니까 그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조사하면 어디 가는 건 다 맞아요. 그러면 밭에 가서 꼭 찔러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5cm 측정하느냐 10cm 하느냐 15cm 하느냐 요것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럼 요것만 맞추면 배추가 살고 안 살고 이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누가
해를 주느냐? 여기에 붙어 있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요놈이 해를 줄 거거든요. 요놈이 해를 줄 거예요. 여기 많아도 나쁜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질 요소를 적게 주면 요놈들이 이 팔이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이 테두리가 탈 거예요. 타 죽어요. 문제는 여름 배추가 잎이 테두리에 탁 죽어요. 여름 배추가 우리가 이게 요렇게 모이면 얘들이 일어나요. 요들 광합성을 못하네. 문제는 요 바깥에 있는 이놈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요놈들이 잎이 바깥에 얘들이 잎이 일을 두껍게 못 만들어놓으면 얘가 죽어버려. 그럼 얘 잎을 되게 두껍게 단단하게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 요 끝에서 이슬이 안 나와요. 그러면 꿀통이 안 나오거든. 꿀통 배추의 주 원인은 이슬 맺을 때 나왔던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여기에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여기 녹은 거예요. 꿀통 배추는 겉잎은 안 죽고 안에만 죽고, 그 다음에 무릎배는 영양이 없고 얘가 죽은 거죠. 큰 이파리가 요소를 안 주면 요놈이 죽고, NK나 성장애를 죽으면 안이 녹아버려요. 왜? 질소가 적고 가리가 많이 입붙이 나오거든요. 죽고 안 죽고는 비료를 요소를 주고 요소의 간이 정확하게 맞고 거기에다 부족분은 설탕을 살포하면 안 죽네. 이제 얘기죠. 안 죽이는 방법이 아주 쉽답니다. 그런데 우리 고추밭에도 이것저것 모르는 것들 무조건 막 설탕이라도 종이컵에 뭐 반컵씩이나 한컵씩 있으면 됩니다. 비 올 때는 한컵 넣고, 비 안 올 때는 반컵 넣고, 약 칠 때마다 넣으면 좋습니다. 그게 제일 고향입니다. 예. 그래서 요 이 끝에 1액 요것을 맺는 순간에 이슬이 나오는 순간에 비료 드셔야 되겠죠. 배고파서 눈물 흘립니다. 뭘 드셔야? 요소 드셔야 됩니다. 고추밭에 이슬을 맺으면 요소 드셔야 되고, 이슬을 맺으면 이미 배가 고프다. 고추가 키가 크면 배가 고프다. 이파리가 둥그러지면 배가 고프다. 이파리가 안으로 쪼그러지면 배가 고프다. 이파리는 고추가 길쭉해야 돼. 길쭉해야 폐지 있어야 돼. 쪼그러지면 전달 가리가 많은 거고, 둥그러지면 요소가 적응이고, 키가 크면 요소가 적응이고. 그래서 비료관을 잘 맞춰야 농사는 잘 됩니다. 비료를 잘 줘야 병은 아니에요. 비료를 잘 줘야 병이 냈다 합니다. 뿌리는 배추 안에서는 영향을 못 줘요. 남은 겉잎을 잘 만들어라. 이런 배추 절대 안 죽어요. 그래, 우리가 배추 농사 잘 지나면 농협에서 팔아줄 거거든요. 박스 지나면 언제든지 팔아줘요. 우리 마을에 잘 지나면 무를 해도 되고 배추를 해도 되고, 여름에 농사 지나면 다 돈입니다. 겨울에 하우스 지어갖고 시약까지 하지 말고 풀대고, 여름 기술 요금을 배워가면 그냥 돈이 나와요. 서마지기만 농사 여름 무시배 차만 지으면 나랑 가서 스무 가지거든. 나사 놈 받는 좋은 거 서마지기만 부담만 일 잘하면 나랑 가서 스무 가지거든. 훨씬 나서요. 저럴 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대. 경상계 보면 되는데. 맞지? 이장님 이해 됩니까? 밭는 물 잘 빠지는 거 스마디게 나면 나랑은 20마디보다 훨씬 더 돈이 많거든.
일도 작게 하고 두 달만 일 받아오고 너를 떼치고 안 해야 돼. 뒤에서 이렇게 파고 어디 하면 홈에 날만 달지 돈이 나옵니까? 그래서 비로가 작아가 배가 고프면 입에 끝에서 여기에서 물방울 만들어야 나와. 그는 뭐가 없어서? 설탕물이 없어서. 설탕물 주 재료는 요소. 요소를 주가 땡글땡글 삶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비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땅에 칼슘이 없어서 얘가 칼슘을 그 조력한 설 아니에요. 뭐? 설탕물이 없어서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가 키가 크는 거나 여름 배추가 잘못된 거나 딱 똑같습니다. 고추가 잘못되는 것도 요소를 안 줘서 잘못되고 요소만 잘 주면 고추가 주구장창 열어요. 요소만 잘 주면 왜? 이파리가 둥그러지도 요소 주고 키가 커도 배가 고프면 요소 주고 구멍 뚫고 안 주면 돼. 헛걸음 주면 돼. 고추밭에 물 주기 싫으면 감을 기 전에 요소부터 주나라. 그럼 오다가도 이슬 묶고 다 살지가 있어. 감을 잘 탑니다. 고추밭에 감을 때 아무리 물 주가라 그런 게 노래지 새파래지는가? 고추밭에 아무리 여름에 감을 때 물을 주다 안 새파래져요. 왜? 아니 무엇을 무야 이파리 설탕 문들게 될까? 고추밭에 여름에 물 주기 싫으면 감을 때 먼저 요소 주나라. 그럼 너무 주구장창 됩니다. 이슬 무도 안개끼가 한번 오면 살 물건 되거든. 이슬만 받아 무도 통통이 살찌갖고 살도 감으로도 괜찮이거든. 그 또 그 오다가다 안개 날아가면 잡아먹고 한 3일 또 버텨 안 죽어. 올봄에 매실밭에 1200평에 매실밭에 요소를 한 50포 뿌리나 있겠네. 매실이 다른 사람 거는 말라 비틀어지고 잎에 질소가 없어서 잎이 얇아서 말라 비틀어지고 매실이 작아지는데 이놈은 물을 안 주고 매실이 자꾸 더 크고 있어. 이놈을 모아야 되는데 요소를 모아야 되는데 이놈을 갖다가 나쁜 놈을 만들어놔가. 누가 나쁜 놈 만들었어요? 머선들이겠죠? 이놈은 머선들이. 이놈은 머선들이 잘못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머선들이 지가 잘한다고 솔직하고 맨날 교육식이 엉뚱한 짓 하고. 이 쑥놈들이. 자, 우리가 주인이 났을 때가 됐다. 우리 땅, 우리가 농사 짓는, 우리가 주인이죠. 농촌에 우리가 주인이에요. 근데 머선이 잘못하면 우리가 해줘. 그래서 요소를 주면 감우산은 90% 안 탑니다.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작다 비료 주라. 잎이 둥그러지면 비료 줘라. 네. 이파리에 이슬을 베물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장애가 눈물을 흘리는 거나. 우리 지도사님 그 포도 이제 눈물 안 흘리지? 여기 흘린 지금 막 거의 다 흘리죠. 눈물 흘려. 근데 이제 이 먹고 보면 이제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그 이슬밤에 지면은 비료를 합니다. 유효소를. 그렇게 이제 농사는 포도 같은 경우는 이 관리 방법이 이슬만 맺히면 하여간 뭐 요소를 그 정적으로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 이슬 안 맺히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되지. 지금 한 다섯 농가는 이슬이 안 맺히도록 그렇게 관리해야지. 이파리가 이슬을 맺으면 장이 이슬 안 맺는 게 채소 생산단이 이슬 안 맺고 살이 찌갖고 아가 꼬록꼬록 배가 부르면 1등 엠보싱이 나와야 돼. 꼬록꼬록 살이 찌네.
근데 거기는 잘 모합니다. 운동을 100km 나오고 한 7km 정도를 늦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7km 늦으라고 그러면은 거의 전평에 3km 놓고 이래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안 된다. 무조건 100평에 많은 집은 아예 그 대표님이 10km 넣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 뭐 하겠다고 10km도 잘 못 넣는데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는 사람은 거의 이제 10km 직접 넣고 그러다가 5일간격으로 이게 이제 그걸 원리를 아는 사람은 5일간격으로 계속해서 이슬이 어떻든 간에 아침에 가서 일하기 좋게끔 이슬이 안 며칠 일하기 좋게 그렇게 일단 관리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이게 비료는 제가 한 경우는 예 물 천에 뭐야 물 예 천에 천에 설탕 3kg 예 요소 2.5kg 어디에다 넣어봤거든요. 어디에다가 약치면서 어디에다가 사과에 사과에 뭐 감에고 전부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지 마라 그럽니다. 네? 하지 마라 그런다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볼게 괜찮더라고. 그거는 가짜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뒤에 큰 거 자체 뿌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건 잎에서 비료는 뿌리에서 먹어야 돼요. 자 뿌리 여기 뿌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뿌리에다가 비료 안 주고 잎에다가 주로 주는 버릇을 하면 뒤에 크가 있을 때 뒷감당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많이 캐는 많이 먹을 때 없으면 주르륵 자라지. 그래서 이거는 뿌리에서 비로 먹는 근본을 배워야 되는데 요소를 쓰라 그런 게 해요. 고추가 안 좋아 잘못됐더라. 그러나 이거를 먼저 배우고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잎을. 그래서 잎에다가 요소 주는 거 괜찮아요. 잎 두께에 따라서 봄에는 뭐 한 1kg에서 1.5kg까지 괜찮아요. 여름에는 2kg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물 500에. 그런데 잎에서 요소 주는 걸 배워놓으면 이제 이거를 다 배운 사람이 배워야 될 걸. 중간에 뚝 잘라 배우면 요거 깔짝깔짝 하다가는 사과나 감이 다 흘러버려. 감도 흐르기라고 대부분 흐르거든요. 뒤에 비료가 없으면 대가리 빨개 흘러. 사과가 뒤에 뒷감당이 안 돼요. 7월달 되면 호피문식이 오고 한쪽이 빨개지고 사과가 한쪽이 안 커요. 비료를 언제까지 먹어야 돼? 사과가 처서까지 8월 6월 7월 7월 말까지는 요소비를 충분해야 돼요. 8월달 돼서 처석에 대해서 다시 가리가 들어가 약간 여기 9월달 되죠. 그럼 조물하면 되거든요. 그럼 색이 나는데 미리 여도 킬까 말까 킬까 말까 깔짝깔짝 여도 나중에 깔짝깔짝하면 색이 안 나요. 그 제일 대표적으로 사과를 갖다가 우리나라 농사 제일 많이 망쳤어요. 비로 주지 마라 걔가. 이 파리는 조그마한 게 과일이 큰 놈이거든요. 그럼 답이 쓴 작물이에요. 비료를 많이 먹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봄에 그 창에서 100평당 사과밭에 요소를 두 포를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100평당 요소 두 포. 그래 주서 요소를 줘가 지금은 이파리가 두꺼우고 엠보싱이 나와 있어요. 그럼 충분하게 크고 요거는 뒤가서 따뜻한 거 색만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놈을 깔짝깔짝깔짝 열고 난중에 색이 안 나겠죠. 이래 가가지고 딱 줄어보면 되겠죠. 사과는 이래 가가지고 뚝 줄어보면 색이 나죠. 근데 요걸 갖다가 비료 안 주면 이파리가 떨어지고 비료 주면 조금 크고 깔짝깔짝깔짝깔짝 요거 빼왔다가 흐뭇하게 사과가 색이 한쪽은 햇빛도 꾸미 내려는 이거는 빨갛고 뒤는 누르고 빨갛고 이거는 또 꺼져. 왜? 뜨거워서 뒤거든. 열받아서 뒤거든. 안 커. 이거는 안 크고 이 뒤는 누르기랑 크고 누르기랑 커. 그래서 가짜를 만들어놓은 게 머슴들이 그지 된 거예요. 우리나라 머슴들이 해주셔. 그래서 주인이 새로 고쳐야 돼.
그 요소를 작게 줘서 요소를 안 먹어 사과나무에 청태가 심어주어야죠. 청태가 인산이 나온 거 티 난 거예요. 고두병이 되기도 하고 그 가을에 꿀맥인 사과 좋다 그러죠. 그 나쁜 거예요. 인산이 뭉친 거 인산이 저장도 안 되죠. 그거 꿀맥인 사과 저장 안 되잖아요. 왜? 인산이 뭉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인산이 버려도 나쁜 거예요. 사과나무가 청태가 끼니까 빙초산을 씻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 빙초산을 씻고 있으면 사흘 뒤, 3일 뒤 되면 또다시 인산이 튀어나오고 청태가 끼어요. 그 짓을 왜? 여름에 요소 주고 소화를 씻기가 없애버립니다. 제주도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 샤크래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 밀감밭에 가서 그 닭똥을 두고 갖고 인삼가리 가다싱이란 거 백팩당 요소 두 퍼지고 다 살려놨어요. 근데 다 살렸느냐? 저를 믿어주는 사람 살리죠. 그래서 토양 분석에 비료가 있으면 잘못되는 거는 다른 놈에 의해서 잘못되고 요소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잎이 요래 살이 찍어서 펴있어야 되는데 잎이 살이 빠지면 오물이 돼요. 그리고 힘줄이 빨게 돼요. 그리고 잎 자르고 빨게 돼요, 사과가. 잎이 폐기 있으면 사과 수 쭉쭉 커요. 잘 커요. 살이 찌고 엠보싱 나와요. 그럼 사과가 1kg짜리 많이 나와요. 사과가 크면 1kg짜리 잘 나와요. 근데 색이 안 나는 주 원인은 늦게 가서 비료를 살짝살짝 주면 되는데 자꾸자꾸 주서 그리고 그 다음에 책 내려고 여기 가서 늦게 가서 뭐 합니까? 칼슘제 냅다 치고 있죠. 이 가짜 농사는 그래요. 영양제 장사하면 돈 벌게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게거든요. 늦게 가서는 그 요 9월달 돼서 9월달 8월달 여기 처서경에 방산가리하고 염화가리 좀 뿌려주고 연면시비에 이제 가리를 좀 내가 쫄아면 책이 났더니 그때에 뭐 크게 줄이주면 색이 더 나고 색이 그런데 여름에 충분히 키운 사과에 한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을에 쪼하면 어떻게 돼요? 가리 가다 되면 뚝 떨어지게 돼요. 어떤 건 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 뚝뚝 떨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가리 가다에서 열관성이 뚝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 비료를 안 줘서 그래요. 요소를 주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체형세가 절대 안 떨어져요. 그 비료가 잘못 주어서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꼭 집어서 강의를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추하고 이 강의 전체가 보면 채소하고의 거의 그 준행을 하고 있어요. 고추하고. 고추하고 채소에 거의 준행하고 있어요. 이파리를 보면 고추 잎이 고추 이파리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꽃이 파리가 길쭉하면서 쭈글쭈글한 게 있어요. 쭈글쭈글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비료가 과다돼서 그래요. 과다 비료가 이 고추 잎이 이파리가 그런데 요거는 쭈글쭈글하면서 이게 색이 노란색이 나요. 노란색. 그럼 요거는 반절이 노란색이에요. 아침에 날 때 이파리가 노란빛이 되고 요래 생긴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비료 과다. 요거는 요거는 진청색이고 일주간 생기고 심줄이 약간 흰색. 심줄이 노란색은 가리가 많아서 그래요. 일주가 요런 생겨야 비료가 정상입니다.
그럼 둥그러지는 거는 비록 부족. 요거는 연청색. 연청색이고 잎이 크면 비록 부족. 부족. 그 다음에 요거는 안으로 쪼그러져요, 작으면서. 안으로 쪼그러져요. 안으로 이렇게. 쪼그라지게 되나요? 안으로 쪼그라지는 거는, 비료가 없고 칼이가 많아서 그래요. 안으로 쪼그라지는 거는. 퇴진 가고 쪼그라지는 건 두 가지 또 달라요. 이게 그, 저, 지금, 가리 가다에서 다 쪼그려진 거예요. 요소지에 피해. 입에 이렇게 쪼그려진 거예요. 안쪽 쪼그려지면, 요거는 가리 과다 질소 부족. 가리 과다 질소 부족. 안을 이렇게 쪼그려진 거예요. 잎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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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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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안으로 쪼그려져 쪼그려지고 작아지고 안에 송잎을 사진을 찍으면 여기 다 보여요. 아침에 사진 찍으면 해 뜨기 전에 사진 찍으면 다 보여요. 그래서 이파리가 요것들은 비료가 과한데 요것들은 물을 뿌려 비가 오면 물을 뿌려 풀리는 거고 요것들은 비료면 요소면 주면 풀리는 거죠. 근데 요래된 거는 지금 방금 쪼그려진 것도 쪼그려진 거잖아요. 그 가리 가다 요소주에 풀려요? 아니 약간 길면서 쪼그려진 게 있어요. 그것도 쪼그려지면 가리 가다 잎이 요렇게 쪼그려지면 잎이 안으로 비로가 예. 오유 이것도 가리 간다. 힘줄이 많았잖아요. 아니 힘줄이 요 힘줄이 요 힘줄이 안에 요, 요 힘줄 있죠? 그, 연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맥. 그러면 힘줄. 여기, 노란색으로 나오면, 이건 가리가다예요. 이파리 힘줄이 노란색이 나오면 가리가 많다. 쪼그러지도 가리가 많다. 안 펴지는. 그래서, 예. 결국에는 요소주로 살펴 겠잖아요. 오치밭에. 오치밭에 키가 크면 비료가 들어가서 요소주라. 바디가 늘어지면. 이파리가 둥그러지면 요소주라. 안으로 쪼그러지면 요소주라. 저도 요소주를 뵙겠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해. 모르면 봄에 고추 심을 때 100평당 요소 한 포 엮어 심으면 돼. 요소만. 그게 제일 좋아. 해가 없으니까. 뭐 복합비료였다면 이미 가리 이만큼인데 퇴비여놓고 또 복합비료였고 그 농사 망하는 짓이다. 퇴비를 이어놓고 복합비료 주면 농사가 망하는 짓이다. 와 그러면 이런 건 퇴비 속에 있는 거와 우리 비료의 성분을 보면 우리가 21-1 비료 좋아하지? 21-17, 17 이 비료 주는 순간에 여기 가스가 빠져나오면 30% 없어지면 14밖에 안 돼요. 14.7에 17, 17. 근데 잘못했지? 21-1 복합비로 주는, 고추밭에 주는 순간에 농사가 안 된다. 돈 못 번다. 21-1 복합비로 주는 순간에 고추 농사 안 된다. 누가 보약이다? 요소다. 고치점에 성분 같으면 100평에 뭘 피해? 요소 안 보여야 될 바에요. 이도 저도 모르면 요소 쓰면 되고. 모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NK라고 18-가 있죠. 18-0-18, 이게 있잖아요. 요 놈 주는 순간에 망한다. 고치밭에. 와. 요 놈이 가스가 빠지면. 요놈 12.6이 됐거든. 12.6에 18이 됐어. 날도 뜨고 죽겠네. 날도 뜨고 죽겠는데, 설탕물을 제대로 만드는 요소는 안 주고, 가리만 진단 주고, 지금도 짜봐 죽겠는데, 또 되겠네.
고추밭에 흙골에 NK 주는 순간에 농사 망하지. NK도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얼마짜리? 여기 30-0-12짜리가 있어요. 이 맹금 300. 요거 저 한 포로 가는 게 있어요. 요 놈을 주면 여기 가스가 빠져서 20은 되네. 20에 12가 되거든요. 요거는 비료가 좋은 비료입니다. 또 비료가 또 우리가 편한 게 쓰는 게 맹품 300이라고 30에 10에 8이라 하는 맹품 300이 복합 비료가 있어요. 요 놈은 가스가 빠져서 20은 되네. 요거는 20에 10에 8이 되니 여기서 비료 괜찮아요. 그래서 요 비료의 비료가 요소 비료도 그렇고 복합 비료도 그렇고 그 들어있는 요소는 암모니아 퇴질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스가 나가면 30% 없어야 돼. 근데 인산가리는 안 써야 돼. 요소는 땅속에서 둥둥 떠다닌다. 물 가면 알먹고 없어진다. 얼마를 먹느냐. 고추가 크가 있으면 백팩만 하루에 많이 먹으면 2kg도 먹어요. 열이면 요소 한번 먹어요. 고추가 크가 있으면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열이면 크 있으면 열이면 사과가 한 10kg 이상 먹어요. 근데 안 주죠. 그러면 갈반이 떨어져 버려. 이파리가 떨어진 거 뭐지? 갈반이 약치잖아요. 약친다고 안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도마 되는 거죠. 그래갖고 목흙으로 칼슘이 쫙 쪼어져 또 칼슘 재치가 딱딱히 굳히잖아요. 사과의 기술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영양제 장사는 장사들 만드는 거예요. 비료를 먹어야 잎이 안 떨어지고 비료를 먹어야 배추가 안 죽고 비료를 먹어야 고추가 많이 따는데 뭐가 잘못되면 뭐 칼슘 부족, 마그네슘 부족, 군사 뭐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이거 다 말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면 돈이 되니까 거짓말하겠죠. 거짓말하면 돈이 되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기꾼들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왜? 네, 돈이 되니까. 저는 별로 돈이 안 되니까 거짓말 잘 안 해. 이거 돈 안 될지 잘 가르쳐주고 가야지. 욕이라도 안 얻어먹어야지. 가고 나서 또 요거도 뭉치시지. 잘 가르쳐주고도 요거도 먹는데 강원도 가서 감자밭에 비료 많이 이렇게 하고 제주도에 가서 그 밀감밭에 요소 주러 가서 요것도 먹는데 포도밭에 요소 주러 가서 요것도 먹는데 잘 가르치면 요것도 먹어요. 네, 지가 모르겠군. 그래서 비료와 이 관계만 우리가 잘 아시면 여름 배추가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의 작물에 맞추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것인지 질문해 주면 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먼저 이제 저희 마을에 대다수가 이제 고추를 조금씩 하고 있고 고추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대표님 유튜브를 보면은 맹물집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또 저는 이제 그 설탕하고 요소를 섞어서 연면식을 했는데 그러면 요소는 빼고 설탕만 해야 되는 거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설탕하고 요소를 섞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좋아 다음에 많이 열어가지고 나빠지게 툭 나빠지겠죠. 그것 때문에 가짜를 배우지만 뜻이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잎으로 질소를 먹는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동네 인양이 가짜라고 있는데 다른 사람 따라하다가는 나중에 되면 아이고 이 폐면 죽어있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 뿌리에 비료를 묻고 요거를 가르쳐줘야 돼. 요걸 가르쳐 요거만 가르쳐 대가리 가르쳐 나중에 어떻게 돼? 헤이 이장 따라하니까 꽃이 팔게 나중에 나머지 죽고 없더라고요. 왜? 많이 달렸는데 비가 없고 어떻게 돼? 이파리니 설탕이 쏙 빠지겠죠. 뿌리에 요소가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근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장님이 요소를 잎으로 친 걸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고추가 많이 열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설탕도 치고 요소도 치고 뭐 밑에 조금 중에 이제 됐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위장집에 간 게네. 야, 그 요소하고 설탕하게 잘 되더라. 우리 집에서 꼬리 밑에 비료만 좀 보면 어찌는 많이 좋다가 나 안 되네 홀로다가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진짜를 가르치는 진짜를. 근데 진짜는 어디에? 뿌리에 비료를 녹이 먹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가 뭐 영양제 하나 먹어갖고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잎으로 하는 건 잎의 역할이 있어요. 영양이나 품질이나 맛은 영양제는 별거 아닙니다. 그거 한 배에 딱 틀어붓고 냄비에 가스레인지 끓여보면 조금밖에 안 돼요. 그 숟가락에 몇 숟가락 되겠어요? 그 돈 주고 사는 그인데 영양제는 꼭 모르면 냄비에다 끼려봐라. 그 남는 고기 돈 준 겁니다. 그래도 표 안 나는 게 있어요. 호르몬. 호르몬은 표가 안 납니다. 영양제는 호르몬이 있고 직접 영양 비료가 있고 두 가지. 호르몬을 넣어놨고 그럼 호르몬은 영양이 별로 없어요. 움직이려고 물 끼셔야 뭐 호르몬 되지. 소주 먹고 힘내갖고 농사 절대 못 져요. 막걸리 먹으면 힘 조금 나고 밥 먹어야 농사 짓죠. 그죠? 소주 먹고 힘내가 징때까지 못 버텨. 그래서 영양제는 영양제다. 냄비에 끓여보면 그 몇 숟가락 남는 게 이거 돈 준 거예요. 그게 영양제고. 그래서 뿌리에 요소를 주면 요소는 그게 먼저 들어가 있는 놈이 있어요. 요소는 없고 요놈이 먼저 있어.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거기 다 있어. 그럼 요소만 들어가면 뿌랭이 여기 딱 가서 여기 딱 걸쳐가지고 뿌리가 설탕물하고 식초가 나와. 그러면 여기 뿌리에 붙어있는 그 우리 그 김치의 균처럼 요놈들이 요걸 녹여 먹어버려. 흙을 녹여. 흙을 녹여 소화시키면 소화시킨 걸 빨아먹는 게 뿌리예요. 뿌리가 뭘 빌어먹어? 뿌리는 원래 절대 지 혼자 일을 못해요. 누가? 뿌리에 소화효소가 있어요. 소화효소는 누가 내리죠? 이파리가 내리게. 그래서 잎에 연면시비하고 설탕을 먹기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요소를 주면 소화시키게 되고 설탕을 소화시킬 필요 없고 바로 이동. 두 가지 차이네. 그래서 좋은 거는 맞습니다. 가리가 좋을 때가 있고 가을에 다 물들일 때는 요소가 좋을 때가 그 차이. 그래서 비료를 주는 방법을 뭐 이거지? 요거는 저절 알아지는 거고 요거는 진짜니까 요걸 먼저 배워. 요기 근본이다. 그죠? 그래서 계절에 이 식값을 맞추면 된다. 측정기 딱 꽂아서 계절별로 여기에서 0.3을 떼서 사용해라. 폭시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 또 다른 거. 예. 몇 가지 더 질문드리고 우리 집 마을에 고사리도 많이 하고 예. 또 이제 재료를 위해서 몇 사람이 수술하고 있고 또 콩도 좀 하고 있는데 고사리부터 말씀드리면 고사리가 심고 몇 해는 좀 그렇게 잘 올라오는데 해가 가지고 자꾸 가늘어져가지고 토양 분석해보죠. 무언기 없어서 그래. 그래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다시 심어야 된다. 가루 없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네. 저도 이제 내일에 뭐 한 끼를 그렇게 하면 다시 갈아 볼까 하다가 오늘 네. 대표님 오셔가지고 좀 말씀해주세요. 고사리가 연착폐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잠깐만요. 예. 네. 이제 저것들이 이제 이제 병을 하느냐. 병은 거의 없습니다. 병을 안 하면 영양 관계거든요. 영양의 관계다. 뿌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쟤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좋아하는 그 성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위를 싫어하는 작물이에요. 더위를. 그러면 더운 비료가 가리. 가리는 고온. 요소는 저온. 요걸 아시아요. 우리가 고사리 잘 되라고 채비 주고 복합비로 준 때문에 고사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더버스.
이것도 맞습니다. 인산하고 필요 없는 토양 분석에만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대기야. 고창에 가면 복분자가 이름이 죽어버려요. 3년 안 돼 죽어버려요. 언덕에 내려가면 안 죽어. 복분자가 이래가 뿌리박아 살거든요. 딸기. 서산에 있는 생강이 죽어요. 대비를 죽어 심고 복합비료를 심으면 8월 달 되면 죽어요. 왜? 요소 다 묻고 나니까 어디에? 잎에 설탕물이 없어서 잎에 수분이 없어서 죽거든. 고사리가 비실비실한 원인은 고사리가 좋아하는 가리가 많이 들어있거든. 가리 성분. 가리 성분을 빼셔야 돼요. 그리고 인산을 직접적인 인산을 빼고 우리가 그 뱃집이나 그런 걸 쓰시고 그 뱃집에도 가리가 많거든요. 뱃집에도. 그래서 고사리에 근본을 양을 늘려주고 함수량이 좋게끔 저게 수분을 좋아해. 수분을 좀 많이 가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쟤는 덩쿨에다가 양을 많이 가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 그늘에 사는 놈을 햇빛에 떼글떼글한데 새 안 놓고 가리가 많아서 노래 탱탱하게 뭐 도라지나 내가 탱탱하게 얘가 뭘 잘 때 여름에 요소를 질금질금 주세요. 그럼 시원해서 살이 쪄서 내년에 뿌리가 굵어서 큰 걸 논다. 간단하네. 더워서 일어난 이 더운 거는 잎에 수분이 적었다. 수분이 적은 거는 뿌리에 요소를 녹여먹고 질소를 녹여먹고 식초하고 설탕을 녹여서 소화를 시키면 아미산 단백질 얘를 먹고 잎으로 가면 강압소의 탄수화물 그 수분이 늘어나고 통통하게 가면 우리 고사리가 어때요? 노릇땡땡하죠? 노릇땡땡해지 원인이 가리는 고온이라 그랬잖아요. 고온성비를 많이 녹여서 그래요. 요소로 지면 건강해집니다. 네, 요소 가리 때문에 그렇다. 증결했지요. 그럼 요소를 주면 더위를 안 타서 자꾸 뿌리가 잔뿌리가 살아나요. 잔뿌리가 자꾸 주면 비실비실해요. 아무 원인이 없어요. 맞는 얘기를 그 요소를 7월달에 요소를 일치시라고 하죠. 그 자리에 그러면은 그 내년에 와서 합창률이 아니요. 토양 분석해가지고 요소는 시도 때도 없이 먹으니까 봄부터 계속 줘라. 측정기 꽂아서 주면 되잖아요, 여기 있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보면은 계속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면 좋겠네. 맨날 나가야지, 머리 다 끄끄면. 말 좀 소리해야지. 계속 끄고요. 맨날 나가고 요소 주고 살리감 적응해야 되지. 참 말 좀 소리해. 맨날 나가면 더 많이 올릴 텐데, 요소 주고. 표면은 끝이 아니네. 예, 맞는데 저기 뭘 하냐면 아스파라거스를 얘는 그 방법이거든요. 아스파라거스가 그 맨 놈을 샤나에 안 주고 그 열을 자꾸 떼거든. 근데 고사리도 맨 놈을 샤나고 비로 지금 주면 힘이 좋아가 땀이 자꾸 돌아와요. 근데 제가 다 뜯어보면 자꾸 가는 걸로 되네. 그 잔을 열고 이제 열이면 올랐단 말이에요. 묵고 살락하게 되는데 요소는 안 주고 밥은 안 주고 작은 소금만 짜듯이 뒤지. 그 고사리가 얼마나 욕했겠어요. 니 내대 봐라 살겠는가 짜봐 죽겠네. 뭘 하루를 계속 요소를 주야 내가 살겠는가. 그러면 선생님 거기 이제 결의 칼라 그런 처방을 내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도 혼용할 수 있는 시기 한 번. 고사리는 그거 체내 저장 양분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여름에 우리가 안 꺾을 때부터 살을 엄청나게 찌워놔야 돼. 그 내년에 살 빠지면서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염내시비 해주고 요소비로 주고 딱 지켜놔요. 그럼 6월 달에
그 토양 분석이니까 해가지고 그 분석표에 우리가 복합비를 한번 줬거나 퇴비를 준 사실이 있으면 요소를 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더위를 많이 타는 종이기 때문에 요소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인삼이 왜 죽어요? 더워서. 배가 고파서. 배를 고프다 소리는 탄수화물 없다 소리고 탄수화물 없다 소리는 요소 없다 소리거든. 그러면 저 더위를 많이 타는 작목일 때 예. 요소로서 어떤 그런 풀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쉬운데 이런 차응률이 아주 낮은 차응망을 위에 좀 덮어주는 건 어떻습니까? 고사리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인건비 들잖아요. 그렇죠. 왜 인건비 들니까 해요? 네. 꼭 가짜를 만들려면 뒤지고 오시네요. 차응망 그것도 질질 날리사고 바람 날리사고 왜 걱정 그렇듯이 그렇게 생강에다가 차응망을 딛고 날리다 어쩔지. 아, 요소 주면 될 일을 갖다가 서산에 가면 100억 이상 날아가고 있어요. 1년에 100억 이상의 돈이 날아나요. 왜? 요소를 안 줬어. 제가 가서 서산에 가서 지금 어떻게 도와줘야 될 고민하고 있어요. 왜? 내 사비를 들여서 현수막을 달아서 이 사람들 그 사비 좀 내 돈 100만 원 정도 내는데 바뀌겠죠. 몇 년 뒤면 요소 주라 해도 저 사람들 안 하거든. 현금 그거 뺄 거 있나요? 숨불 때 롤러가 자간자간 밟아가면 잘 올라와요. 그거 안 밟아. 바르고 밟으면 잘 올라올 일을 안 밟아. 서산에 가면 생강 기술 가르쳐줘야 되고 이 동네 오면 보살이 기술 가르쳐. 강원도 가서 담배 기술 가르친다는 얘기야. 요소를 주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어서 계속 차를 찌어가. 그죠? 지금 뱀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 이 시값을 맞추어가지고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뿌리를 굵게 만들었는데 그럼 내년에 살 빠지면 착 골라도 이 살 빠지면서 착 골라 고기 다 뱀. 그리고 이제 초당 수술을 뭐 저하고 몇 명이 하는데 지금 이제 추비할 시기가 됐는데 추비를 요소만 해야 될지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NK 종류로 300평당 약 두 포 정도를 했거든요. 그냥 그 흙골에 뿌리는 거고 저것이 튀기겠네. 무슨 일 NK라는 말 말 같은 소리야. 아니 여름에 더워서 뛰리겠는데 NK를 주고 이 비로야 이게 아니 비로 그때는 주가 더워서 죽겠는데 무슨 놈 또 NK 주고 가나만 거 요소 주라고 그렇지는 이야기해도 또 엉뚱하게 저 마트 전다 가리가 수북 끼리도 있는데 가리 이만 있는데 또 뭐 가리 또 줘? 더워서 죽겠는데 그래 NK는 언제 줄게? 요소만 가꿀게 NK 비료를 언제 꿀게? 아, 5년 동안 안 줄게. 아 이거 NK 비료를 쓰지 말아. 그렇지. 마이언는 10년도 안 줄게. 플러스는 그거 결합돼 있으니까. 저거 토양 분석 해보면 토양 분석표하고 물어보면 되고 힘줄이 그 이름 주면 돼요. 힘줄이 요소를 가리를 뭐 사과는 힘줄이 빨개지고 빨개지는 게 노래지는 게 있거든요. 거의 다 노래지는 게 많아요. 힘줄이 이게 지금 그 이제 포도 샤인마스 캐치는 힘줄이 빨개져요. 가리 먹으면 배가 고프면 힘줄이 빨갛고 이슬 맵고 이래요. 근데 초당 옥수수 아침에 이슬 맵을 때만 그 배가 고프면 맵는 거예요. 근데 요소비로 질겨지는 두가 이파리가 손바닥이 이 넓이 되는 것도 막 손바닥 넓이 이 정도 되는 것도 막 15cm 정도 되는 것도 막 두 개다가 되거든요. 요소 더 주갖고 바짝 해갖고 두 개 달아먹어야 돼요. 말라고 한 개 달아갖고 밑에 그 가리 내밀고 그래요. 세 개는 못 따먹어도 두 개는 딸 수 있거든요. 왜? 요소 비를 주갖고 이파리가 바짝 살지 않아면 먼저 따먹고 뒤에 또 있는데 그 옥수수는 칼라 한 네 번만 뿌리면 되거든요. 뒤에 이만 씻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 저 캔베시기 할 때 예 설탕 설탕하고 칼라만 됩니까? 그린 칼라 비료를 낼 때 급할 때 요소 넣어야지 뭐 제가 지금 두분을 냈는데 예 칼라하고 설탕하고 요소를 넣어가지고 예 유튜브를 쓰는데 보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100평당 요소 한 포씩 주면 된다. 100평당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옥수수 땅이 보름 전에도 한 포씩 줘야 돼. 옥수수 땅이 보름 전에도 지금 저 어제 강의할 때
6월 25일 복숭아 따는 거 지금 여수 주로 겸비돼. 일주일만 남았어도 비로취해. 복숭아가 물러지고 내 경기. NK 지금 복숭아 물러져버려. 요소 지금 돌티치를 야만. 지금, 예. 예를 들면 과수 쪽하고 체육 쪽하고 예. 완전히 저 좀 틀린 분야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네. 똑같습니까? 그러면 저 가을에라든지 수확을 할 때 예를 들면 가리가 이제 수확할 무렵에 가리가 필요해서 저장 양분을 만드는 낙엽을 쓰게 하는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과수 쪽으로 할지라도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고사리 같은 경우에 산을 찌우기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뭐 가리가 들어가가지고 산을 찌우는데 일반 과수는 이 채소류라든지 뿌리 식물은 가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도만 하더라도 가능하냐는 거죠. 그 저장 양분을 갖고 있는 것들. 그걸로 안 손소라든 이런 것들은 해만 달아놓는 거고 고추는 그걸로 안 말씀드렸던 그 고사리는 저장 양분이 필요 있어야지만 봄을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네. 토양 분석. 네. 그거 다 들어있어요. 토양 분석을 해서 적정 범위에 그 우리가 시비량이 있으면 질소로 가지고 개들의 이식값을 맞춰라. 밴드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적정 범위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적정 범위가 있으면 요소만 줘라. 왜? 뿌리가 나가면 플러스 증거로 얘는 있으니까 잔뿌리가 여기서 나가잖아요. 그럼 나갈 때마다 있으니까 몇 년간 있어? 5년간의 기본이 있어. 왜? 지금 있으면 5년 뒤에 생각해봐야 돼요. 5년을 먹어도 따로 못 먹어. 그 과수 같은 경우에 낙엽을 지기 위한 어떤 쪽으로 가리를 좀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런 경우에는 측정해서 적정하다면 줄 필요 없는 건데 일반 관행은 다 주지 않습니까? 예, 거기 때문에 과수가 낙엽을 단풍을 들일 때 여기에서 꼭지가 잎의 꼭지가 왜 떨어지냐면 탄수화물이 몸속에 탄수화물이 축적됐을 때만이 이파리가 꼭지가 떨어져요. 네? 탄수화물이 안 축적이 안 되면 잎이 절대 안 떨어져요. 얼어서 떨어져요. 그렇죠. 탄수화물 계절의 이식값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단풍이 져서 떨어져요. 이제 얘기했죠. 단풍 들을 때 뭐가 필요해요? 질소. 질소는 요소는 아미노산 단백질 2% 가면 탄수화물. 가을에 과일 나무에 탄수화물 축적되겠죠. 탄수화물 축적해야만이 탄수화물 양만큼 수분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겨울에 탈수가 돼도 살아있겠죠. 탄수화물 없는 것 중에 약하냐, 조금 물 빠지면 얼어. 그 눈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 풀어난 거예요. 여기에 황금하고 강이 속에 들어있는 걸 하나하나 꺼져내면 다 들어있어요. 생명체의, 채소류의 생명체의 에너지의 양은, 에너지의 양은 부피는 탄수화물 양이다. 그러면, 지금 초당 옥수수가 요소를 이만큼 가진 거하고 요만큼 가진 거 다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봐요? 옥수수를 두 개를 달 거냐 한 개를 달 거냐 차이죠? 지금까지 한 개밖에 못 땄습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 그 의령에서 요소 지금 벌써 한 10% 좀 됐거든요. 백병에 왜? 두 개 달라고. 요소를 우리가 초당 옥수수를 1년에 한 개를 따는 거하고 한 포기 순구가 두 개 따는 거하고 이거는 3년 농사다. 3년 농사거든요. 뒤로 늦어도 아무 관계 손해 안 가. 이놈이 일을 하고 싶은데 배고파서 있거든. 뭔 배고파냐? 요소 배가 고픈 거지. 인산가리를 가득 있으니까 요소만 더 줬으면 초당 옥수수 따기 전에 열 전에도 요소 빌어주고 살짝 팔아야 소비자가 좋아하죠.
싼 거 팔아도 돈이 되죠? 굵고. 어제 길 가다가 그 이제 옥수수 네 개에 5,000원 주고 사는데 쬐끄만하게 살이 빠지게 이거 그 하루 주주만처럼 가늘어요. 그 소비자가 안 좋아하잖아요. 알이 없잖아요. 황금만 보면 알이 끝까지 꽉꽉 차요. 그 조심해야 될 거는 새가 따먹으러 와요. 향이 좋아서. 흙골에다가 기름을 치워야 되겠죠. 기름 소독을 해야 되겠죠. 같이. 그래야만 기름 냄새가 나서 새가 안 나요. 옥수수 밭에 이제 수염 나오고 나면 연면시비 할 때 진딧물도 방지하고 식용유 퐁퐁 써야 됩니다. 조명나만 가끔. 예. 네, 벌레들도 안 오고, 그리고 새가 안 와야 되거든요. 옥수수 냄새가 나면 새가 오고 되게 멧돼지가 와요. 그래서 강원도에다가 기름 유막 코팅을 밖으로 하고 기름 소독하면 옥수수 되지 않아요. 그 기름이 뭔가요? 식용유 뽕뽕. 아, 식용유? 네. 튀기는 식용유가 좋아요. 도나스 튀기는 집. 통닭집에 거는 조금 끈끈해가 좀 불편해. 아, 그냥 그 한번 사용한 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니, 최근에 되는데 그게 싸잖아요. 네. 그리고 토마토를 지금 심었는데요. 네. 토마토는 전적 고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요소를 녹화하는 정도. 그렇죠. 100평이 뭐 아니면 50평이 몇 평이? 한 900평짜리 900평짜리. 900평 많이 심었네. 토마토가 그 여름에 살을 짜놔야 되거든요. 그 살을 키가 크는 거는 비료가 작아서 키가 크거든요. 키가 크면 빨리 비료 많이 줘야 돼요. 얼마씩 줘야 되냐면 점점 깔아놔드려다가 흙골에다가 요소 한번 설치놓고 있습니다. 뭐 점점 주가 언제 어느 세월에 쩔금쩔금 주 언제 어느 세월에 그 대신 흙골에 비료 좀 잘못하면 가스가 나와요. 비가 충분히 올 때죠. 비로 전에. 도마도 100평당 그 최소한 요소 5개 선보이 됩니다. 배우세요. 네? 5포를 먹으면 요놈이 비쌀 때는 여름 지나고 요때 비싸거든요. 요때 쏟아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조금 전 비실비실 가거든. 아가 비실비실 하거든. 왜 비실비실 하느냐. 더울 때 가리가 많아갖고 배가 고파서 도마도도 약간 공갈 도마도 한쪽이 약간 뼈 그런 일이 누가 일을 해줘야 되나 뿌리가 해야 되거든요. 도마도 지가 해야 되지 얘는 지한테 밥만 주면 되거든요. 도마도가 배고프도 밥을 주면 되지 뭐 밥이 별 게 있나요? 요소 주면 식초를 지가 내놓고 지가 식초를 내놔요. 요소를 주면 잎에서 설탕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가 식초를 지가 만들어내. 그건 안 좋대. 우리가 식초 안 묻어 위산이 나오죠. 우리 뼈다귀 묻다 뼈다귀 묻어 우리 다 소화시키잖아요. 그건 똑같아. 여기서 소화시키가 요소를 소화시키가 하면 더 일 안 탄다. 잎이 두고 살이 찐다. 그냥 무조건 아래 집이 노란 색깔이 넓으면 무조건 요소 한 번씩 드셔야 돼. 그러면 도마도가 잎을 까리면 안 돼. 잎을 까리면 안 돼. 잎을 까리면 우유가 다 쪽쪽 비실비실 가거든. 그래서 잎을 까리려고 그러면 도마도는 잎이 요래요래 돼 있잖아. T자로. 그 어깨 짜는데 고객님 까리, 고민처럼 까리. 그 저 우유, 그 다 까리면 안 돼. 그리고 아랫잎이 살이 빠지면 배가 고프다. 이파리 잇을 매주면 배고파 눈물 흘리면 그래서 마디가 길어지거나 우애가 뭔가 아가 비실거리면 무조건 요소를 줘야 개근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전문주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대표님 말씀 듣고 10톤 물통에다가 요소 한 포씩을 가지고 예. 200평 정도 되는 박스를 한 번씩 넣거든요. 예. 근데 두 번 넣은 거하고 예. 세 번 넣은 거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측정해야 딱 맞춰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측정기를 제가 이제 하나 구입을 했는데 아직 사용 방법을 모르고
이거야. 이거 아주 쉽습니다. 요 놈은, 여기 구멍에 충전하고, 충전 자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캐고, 빨간 거, 캐고, 요 옆에 거, 시 대고 한 번만 누르면 끝. 그리고 또 꽂아가 다른 데 또 누르면 되고, 요 깊이를, 여기 요 촉다리 있죠? 여기 센터, 아래 위.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서 5cm에 테이프 하나 감아놓고, 15cm 하나 감아놓고, 그 다음에 25cm 하나 감아놓고, 그럼 사이사이 찌르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걸 5cm, 10cm, 15cm, 세 군데를 찔러가, 표를 딱 만들어가, 착착착 글로써가지고, 저한테 조사행을 사진 찍어 딱 보내면, 그 표를 딱 보고, 바로 갑시다. 이게 광역능이죠. 아, 천하니까, 우리, 도마도가 안 좋은데, 어쩌고, 그, 내가 어쩌라고. 뭐, 지어가지고, 뭐, 그리워야죠. 도마도 어쩌고, 너 어쩌라고. 내도 본 것도 아닌데, 전화 대놓고 막, 아, 우리 끼 아, 어쩌긴데. 네, 아침에 사진을 찍어야, 제가 분석이 돼. 아침에 찍어. 낮에 사진 찍으면 햇빛이 반사돼갖고, 제가 판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내가 유기농 한다고 이제 3천 년 동안 한다고 다 하는데 전부제를 금년에 두 번을 병이 와서 비내고 나니까 전부제는 농사질이 맛이 안 나. 그래서 대표님한테 제가 그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소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요소를 이제 적어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구나.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한 세 포 정도는 해야지 한번 갖고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하얘 감춰지고 예. 처음부터 하는 게 굵고 좋죠. 그, 저, 인삼을 20년 농사 짓고, 흙골에 요소 한 포 주면 될 일을, 무슨 놈의 인삼 농사 20년 짓어. 내 20년 인삼 농사 짓고,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다. 내가 요소 주러 캐겠어. 골드 칼라와 그린을 살포하고, 요소 주나 깃발을 묶잖아요. 그, 저, 인삼가리가 많은 데는 흙골에 요소를 줬고, 인삼 그, 물들이 긴 자리. 그 인삼가리가 좀 적은 데는 맹금산백을 해쳐줬거든. 너무 좋아서 걱정이 돼. 걱정하지 마라. 또 더 주면 되지. 초당 옥수수. 많이 따고 싶으면 100평당 요소 3포 정도는 모여줄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몇 자루만 떼면 요소 한 포가 나오면 돼. 아니, 두 자루만 따면 요소보다 몇 배 낫죠? 3만 원 한가요? 요즘 많이 많죠. 지금 참고로 저희들은 그 인근 공군이라는 곳에 그 친환경 산물 그 유튜브 강화하는 회사가 그게 한 통당 20cm 기준으로 600원에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거기 납품하는 이제 농가들이 괴산이나 강원도까지 있는데 한 통 이상 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한 통 그 통이다 이제 부품을 심어가지고 한 구멍에 예. 그러면 이제 300평 기준하면 40cm 가지고 심으면은 비닐 한 바퀴에 100% 나오면은 300만 원입니다. 이제 5천 통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300평에 예. 얼마에 300만 원에 여기 100%가 우리가 이제 한 통당 땄을 때 예. 근데 이제 100% 못 보고 한 7, 80%, 70% 보면은 한 200, 230만 원 그리고 이제 부자고도 저는 넓게라면 넓게를 예. 이제 좀 일찍 하는 데는 콩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덜깨가 뭐, 그걸로 이제 인건비하고, 이제 그 경영비를 한다 생치고, 그러니까 면적 싸움이에요, 면적 싸움. 그 이제, 우리가 지금의 양보다도 양을 안 늘려서 그래요, 생산 양을. 네. 다수확을 안 해서 그래요. 그 다수확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이파리에 있거든요. 여기 있다가 송영시시가 작년에 포도 이파리 12장으로 가지고 1kg 내송이 4kg 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 저 이파리가 이 옥수수 이파리가 몇 장입니까? 모르겠다. 옥수수 이파리도 모르고 농사 짓고 있지. 옥수수 이파리 이게 길기 때문에 그 두 장만 하면 한 송이 익힌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 자루를. 길잖아요. 이만한 늘잖아요. 그럼, 넉 장만 있으면 두 개는 충분해, 이렇게. 예. 네.
비로만 죽으면 되게. 세계도 익힐 수 있겠죠. 잎이 땡땡하면 똑같은 양이니까, 비례하니까. 잎 두께에 비례하니까. 잎 두께. 잎이 얇아지면, 죽어 모자라서 안 키우는 거니까. 정구지에 비료 주면 그렇지요. 정구지에 제일 보약이 뭔가 요소지요. 아니, 정구지 그거 까린다고 고생하는 것보다 요소 하나만 더 주면 되지. 뭐 까리고 진이파리 뜯고 앉아 있어. 아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요소가 참고가 요소만 다 되네. 아니, 토양 분석했을 때 분산각이 있을 때. 그게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 뿌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요소를 질소를 녹이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잎으로 가져가면 탄수화물, 설탕물이 돼요. 이게 근원이에요. 이거를 빼놓고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도 안 말해요. 근데 여름에 날이 더워 죽겠는데 옥수수가 잎이 새파랗고 땡땡하면 괴수가 달리 있는 건 몰라요. 영양 갈 데가 없는데 잎이 살이 떼 있으면 잎이 살이 빠지면 요 놈이 이렇게 돼요. 옥수수 이파리가 살이 찌면 이렇게 돼요. 안면 살이 찌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새파랗게 색만 진하게 하면 앞으로 두 개 달지 말고 한 개 더 달면 쉬겠다. 그 옥수수 말입니다. 예. 네. 그 개수를 제거해야지 됩니까? 아니면 안 할 리가 없어요? 이제 개수는 따고 옥수수는 두 개 따는 게 낫겠습니까? 개수를 따주는 게 낫습니까? 그것도 그게 이제 늘으면 그것도 캐야 돼요. 늘으면 개수는 캐갖고 그 면적에 비료 더 주면 되거든요. 똑같은 양이니까. 근데 요 놈이 먹을 것도 없는데 두 개도 못 먹는데 옆에 있는 더 키우면 되나요? 근데 요 놈이 크도 한 개 딸 힘은 생겨요. 지가 뿌리 뻗치기 때문에. 자기도 내려가 왔다 갔다 하는 관을 만들어서 지 뿌리를 만들거든요. 지 위에 만큼 통로를. 그러는데 그게 더디잖아요. 그럼 이제 씨앗값을 아끼려면 이제 개수를 키우고 갈 건데 그러면 이제 비록은 나눈 거 천천히 먹으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요 놈이 요 놈 잘 안 줘요. 요 대가 요 잘 안 줘요. 그럼 요 대하고 요 개순하고 이동행이 잘 안 되거든요. 이제 이해됩니까? 어떤 분은 이동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술 제거하지 마라 그랬는데. 적게 됩니다. 근데 개순도 열매가 열어버리니까. 근데 굳이 이파리 이것만 살찌워도 되는데 복잡한 이거 말하면 놔줘갖고 댕기다가 살만 피고 복잡하기에만 복잡할 일 만들 필요 없다. 왜? 잎 두께만 두껍게 해주면 일은 두 배로 하니까. 이제 이해됩니까? 두께를 두껍게 하고 개수를 줄여라. 두께를 두껍게 하고 개수를 줄여라. 그러면 지금 옥수수 잎 두께가 얼마고 잎장수가 몇 개 되는 걸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옥수수 잎이 아랫잎이 새카만 땡땡하면 두 개 따라 된다. 아랫잎이 안 마르면 정구지 진이파리만 나오면 돈 되잖아. 그기랑 그기랑 똑같네. 포도 같은 경우도 잎을 크게 두껍게 해야 됩니까? 작고 두껍게. 작고 두껍게? 그치. 근데 크고 두꺼우지 작고 두껍게가 잘 안 되잖아. 그게 한 것만 놓고 여기 하잖아. 한 것만 놓고 여기서는 작고 두껍게. 왜? 탄수화물을 밑에서 옆에서 주기 때문에 잎은 작고 두껍게. 그런데 큰 이파리가 나오긴 합니다. 원체 힘이 강하면 황금을 한번 처음에 개발했을 때 단감 잎 한 장이 28cm 잎 자루 빼고 넓이 17cm 우리 밭에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고가 얼마 나오냐면 이파리 한 장이 45cm, 넓이 23cm 나무 최고. 올해 감나무 이파리 제일 큰 게 얼마 나오냐? 30cm. 이 반장이 입 자루 빼고요. 감 이파리 봐.
네, 4가 2팔이가 얼마나 이만큼이요? 손바닥만 이만큼 4가 2팔. 그 최상과 최저. 그 잎이 작았다고 해서 포도가 작기 익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잎이 크기가 작아도 관계없어요. 잎 두께가 두꺼워서 엠보싱이 나와 있으면 되니까. 그죠? 우리가 옥수수 두 개는 지금 몇 달아요? 그럼 이 크기도 비슷해. 그런데 이 두 개를 달아놓으면 왜? 아, 둘 다 쭉두가 내가 쭈그리 되면 그렇죠? 둘 다. 그럼 70%밖에 수확 못 된 원인은 80%밖에 20% 달아난 거는 한 놈이 커가지고 여기 너희가 다 먹어서 이래 됐을 때. 네? 근데 이거는 관계없어. 왜? 야 둘이 먹고 남아있는 비료를 한번 맞추면 되니까. 요소 100평당 두 포 할 걸 한 포 더 주면 되니까. 나눠서 줘야 됩니까? 예? 나눠서? 한 번에 많이 주면 급해서 줄 때는 한 번에 다 줘야 돼. 한 번에. 지금 옥수수가 열어 있다면 한 번에 한 번에 빼 한 번씩. 지금 그 빗자루 하는 게 핵이 나오려고 지금 폼을 잡았고. 나왔어요? 폼을 잡아야? 네. 그러면 두 개가 이미 올라오고 있죠? 아니 아직 그거 말고 수염 말고 저 핵입니다. 빗자루 하거든. 아 위에? 네. 수꽃 나온다? 네, 네, 그거 나오고 나면 이제 그거는 키는 얼마큼 커요? 지금 한 이 정도. 이 정도 크세요? 네. 요즘 그 여기 이제 꽃대 올라오고 또 더 느려지죠? 네. 꽃대 올라오면서 쭉 크면서 이제 수술이 나오고. 네. 그렇죠. 네. 마디가 늘어지는 거는 뭘 해서 할게? 어떤 집에 가면 키가 더 크죠? 옥수수 가는 거. 네. 어떤 집 좀 작은 거 있죠? 배고픈 놈. 배고픈 놈은 무조건 큰다 그랬잖아요. 옥수수 배고픈 놈은 가는 거 키만 빼주게. 그런데 옥수수 큰 게 나오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아랫잎이 보면 알아요. 제일 밑에 있는 이 밑에 조금 진이발 붙은 거 있죠? 노란 거. 색깔이 노라면 빨리 한 번씩 갖다 줘야 돼. 그래서 그럼 요 이파리가 새까맣게 땡땡하면 위에는 두 개라도 아무 이상이 있다는 거. 밑에 놈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밑에 이파리가 여기에 배추 이파리 여기 뽑을 때가 여기 살아있어야 돼. 배추도 요 이파리가 살아있으면 위에 배추 절대 안 돼. 옥수수는 밑에 이파리가 노랗고 힘없으면 빨리 요 소리를 갖다 줘야 돼. 그럼 지금 그 이장님 밭에 인삼갈이 꽉 들어있는데 요소 비료는 좀 아무 해가 될게 없는 거지. 그죠? 옥수수 올게 두 개씩 따이죠. 그 지금 어릉에는 한 세 포 들어갔거든요. 백평에. 근데 이게 옥수수 두 개가 같이 숙기가 같이 맞아져야지 같이 따서. 응? 옥수수는 한 번 따고 두 번을 못 따는 거지. 아니 그건 관계없어요. 관계없다고요. 잎이 두께가 있으면 요거 먼저 캐하고 남아있어요. 요거 또 캐하니까. 한꺼번에 배를 채우면서 수박을 하니까 잘라서 정리가 돼버리니까 다 이제 넘어뜨린 거 다른 걸 이제 심고 그러니까는 두 번 따지는 않고요. 왜 이렇게 따면 치는 길이 이제 작작 꺼내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한 통만 따면서 그냥 바로 쳐버리니까. 아, 두 개가 같이 마디 차이가 한 이틀 차이밖에 안 하면 관계없어요. 아, 그렇죠. 한 이틀 차이는 관계 안 그 정도 되면 네. 관계없지. 네, 요게 뭐냐면 요게 한 마디 내놓고도 있잖아요. 이럴 때니까 알잖아요. 그건 관계없어요. 왜? 네. 요거 뭐 이틀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틀 뒤따면 지금따라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두께만 유지해주면 돼. 어령이 세포 주시니까 우리 한 세포 안 주면 뭐. 그 두 개가 상품 되고 나올 거예요. 아, 요소 많이 주고 요거 주는 사람 있잖아요. 옥수수가 묵고 옥수수 안 키우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한 번만 그냥 만약에 잎이 죽는 것 같다, 배고픈 것 같다 그러면은 한 번만 그냥 많이 뿌려가지고 그건 안 되지. 이식값이 생겨. 요 양이 요 양만 맞춰줘요. 네. 지금 한 2.0을 맞춰놔면 네. 그 양은 계속 맞춰가면 얘가 어떻게 있어요? 이파리에 두꺼워갖고 살이 찌갖고 색이 진한 색이 진녹색이 나오면 두 개 달아도 다 상품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개 우리가 그 90% 수확할 건
200% 수확하면 괜찮죠? 아니, 괜찮죠. 예, 그 쉬운 일이, 제가 왔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예. 그리고 그 콩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콩을 저는 이제 어른들한테 듣기도 그렇고 너무 비료가 세고 너무 일찍 심으면 저희들 말로는 우리 말로는 신기 전다고 죽지도 마세요. 아예 안 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노인제 방제가 약을 처방하고 날아가고 또 뭐 양념처럼 또 달라붙고. 네, 그거는 이제 식용유 통통이나 그런 거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칼라 쓰고 설탕 염화가리 쓰면 콩 엄청나게 많이 해요. 키를 줄이면 설탕으로 가지고 웃자랑 비료가 비료를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주고 작게 만드는 방법 설탕을 쓰는 거예요. 설탕 양 그리고 염화가리하고 쓰면 작고 어마어마하게 열어요. 그것도 칼라에 잡아야 돼요. 굳이 이거 순질이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콩은 염화가리 이런 거 좋아요. 예, 염화가리 설탕하고 염화가리 순은 잘라주죠. 잘라주도 많이 엽니다. 네, 그리고 순을 좀 잘라주시고 설탕하고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콩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는 거고 옥수수가 제일 문제죠. 옥수수를 주당 두 개 따는 걸로 어령에서 지금 초당 옥수수를 지금 셰퍼 주시니까 우리는 100평당 3.5포 주면 두 개는 상품이 따겠죠. 네. 미백 옥수수도 같은데 똑같습니다. 아유, 비료를 작게 줘서 농약에 밀을 떨어지겠다. 비료를 작게 줘서 배가 고파서 옥수수를 못 익힌 거거든요. 비료 작게 준 사람처럼 옥수수 키가 더 크네. 가늘고 그죠? 설탕 대신 고도당 정도 그런 사람이 말이겠지. 농협에 파는 거만 농협 마트에 파는 거 요소 염화가리 설탕 농협에 파는 것만 이야기해야 되지 뭐 고도당 있는 분이 식대는 그런 절대 이야기만 그건 이야기 절대 그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농가들이 편리하게 써야 되거든요. 모든 일은 그래서 옥수수하고 옥수수, 수수, 조, 보리, 밀 얘들은 칼라만 쓰면 돼요. 아주 맛있어요. 네, 칼라만 쓰면 아주 맛있어요. 맛있고 알이 꽉 차요. 네, 도마도는 그린 두 번의 칼라만 그리고 옥수수가 알이 꽉 차고 끝에 차거든요. 우리 옥수수 사 먹으면 반쯤이다가 빗쯤 모르고 있잖아요. 그 기분 나쁘거든요. 그 황금을 놓고 해놓으면 옥수수가 대략 까쳐요. 그래서 그 외 것들은 요소량에 해당한다. 올해부터는 두 개 다 있어. 지금 나무 살이 가능한데 아무 해가 없거든요. 이파리가 넉 장만 있으면 이만큼 하잖아요. 그 옥수수 조그만 거면 두 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수는 까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끝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개수는 그냥 한 2년 전부터 그냥 망치지 아니면 개수는 까리세요. 개수는 까리고 옥수수 두 개 따라 개수는 까리고 개수는 까리고 옥수수를 비료조가 두 개를 따라 그게 낫죠. 옥수수를 두 개를 따는 것 때문에 개수를 까리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 그렇게 그리고 희망에 와사비에 3월 말쯤 비를 주거든요. 네. 3월에 3월 중이나 그때는 복합을 하게 있는데 그때도 요소지 네. 요소지 술 지금 먹고 봄에 또 네. 뭐예요 지금 수박하고도 비를 갈 테니 그때도 내가 원하는 거는 예. 저를 해주시오. 하여튼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우리 그 저 그 마을에 이장님 또 그렇게 위에 그 분들하고 또 이렇게 황금을 놓고 강의를 하게 됐는데 뭐 조금 불편 불만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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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